안녕하세요. 세마, 아이고, 허리 펴고 일어났님.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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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튼 예, 화이팅! 아,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계속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있어. 진짜 신기해. 아, 메모장이 마탱이가 가버렸네. 왜 이러지? 어, 이거 왜 이래? 아, 반갑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보고 있다고요? 미국 지금 몇 시지? 거기 반대편 아닌가? 미국은 완전히? 새벽 6시라고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네. 아니야, 메모장 안 돼. 망했어. 아니, 바바라 롱의 얘기, 나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거를 알려면은 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하고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럴까? 다시 만들어야겠다, 메모장. 윈도우 캡처 메모장. 아, 됐다. 자, 오늘의 주제 네 가지. 1번 버거킹입니다. 1번 버거킹인 이유는 버거킹 예, 시켰는데 이거 퇴근할 때 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버거킹 시키고 나서 느낀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버거킹 자리가 없어서 롯데리아에서 먹은 적 있거든요. 옆에 롯데리아 있어서. 근데 롯데리아 그거 모짜렐라 인더 버거 오랜만에 먹었는데 개맛있던데. 아니 롯데리아 맨날 까잖아.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까는 것만큼 맛없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버거킹이 요즘 약간 부진해. 나 이거 버거킹 갑자기 뭔가 아 모르겠어. 약간 전체적으로 좀 내가 간 우리 집안만 그런가? 아 롯데리아 맛있어요. 아 요즘 원래는 약간 햄버거 집이 버거킹이 1타였는데 요즘 모르겠어. 맥도날드는 아예 우리 집 주변에 없어. 파주에 맥도날드가 없어요. 일단 적어도 내가 사는 데는 없어. 내 주변 반경 10km 이내 없어. 맘터도 맛있는데 맘터는 제가 사이버거밖에 안 먹어서 다른 맛은 아예 안 먹어봐가지고 다른 그 솔직히 제가 맘터는 다른 거 모르겠어. 근데 맘터는 진짜 그냥 사이버거 먹고 싶을 때만 가는 데고.
그리고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KFC가 2개인가 3개야 벌써. 왜 KFC만 이렇게 막 늘어나지? 아니 뭐 번식하는 것 같아요 KFC가. 왜 계속 늘어나 KFC가. 이상해 좀. 되게 무서워 지금. 아무튼 버거킹 요즘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마지막 버거킹이 될지도 몰라. 아이고. 모란 정원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맥날은 나 진짜 모르겠어. 맥날 아예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옛날에 맥날이었는데. 아니 근데 옛날에 맥날에 맨날 앞에 랄랄로 있었는데 랄랄로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원래 맨날 예전에 해피밀 세트 그런 거 먹으면은 랄랄로 줬거든요. 조그만한 거. 아니면은 나루토랑 콜라보 하면은 막 하루 만에 부서지는 사스케 인형 주고 그랬는데, 요즘 약간 그때 감성이 없음. 랄랄루가 심연 메이지가 아니라 원래 맥도날드 캐릭터 이름이 랄랄루야. 진짜 시대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이거 거의 뭐 심연 메이지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이거 나라고 어떻게 달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진짜 랄랄루 몰라? 이거 맥도날드 캐릭터야.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섭게 생긴 했어요. 이게 광대가 약간 불쾌한 골짜기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좀 무서워 광대가. 나 어릴 때 광대랑 인형 중에 좀손 끼친 인형들 많았어. 아이고 원신 2주년 유학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룰루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아 버거킹은 아무튼 그렇고요. 요즘에 근데 무서운 괴상 없나? 나 저때 막 약간 빨간 마스크 이런 거 때문에 진짜 개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나? 요즘 애들 참 편하게 사네. 그냥 이름은 모르겠고 그냥 삐에로 아재라는 것만 아 삐에로 기억함. 아재 맞아요. 약간 아메리칸 짜잔형이라고 보면 돼요. 비슷함. 아 요즘 괴담 없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약간 무서운 게딱 좋아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아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무조건 다 핸드폰이잖아. 다 망했겠는데? 나때 코믹 메이플 스토리 아세요? 코믹 메이플 스토리 1권 나오는 순간을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게 이따만한 책이잖아. 그게 1권이 나오기 전에 이만한 책으로 약간 미리 보기판이 나왔었어요. 문방구에 500원치 해가지고. 네 컷짜리 해가지고 나 그걸로 먼저 봤어요. 도도 그맨 처음 스토리가 그거 아닌가? 도도 나와가지고 무슨 그 주황버섯하고 싸우는 게 처음일걸? 그거 말고 무슨 소설도 있었어. 그 궁수 주황머리 궁수 이름 뭐더라? 도적이 아루르고 법사가 델리키고 궁수 이름 뭐죠? 바우가 블루문 그 귀걸이를 이제 그 구하는데 그거 막 얘기하는 거 그거 재밌었어. 소설 감동 좋았어 그거. 마법 천자문은 한참 뒤고 코믹 메이플 스토리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여주인공이 애아인가? 뭐 아무튼 그런 애 있어요. 막 세계수의 소녀 같은 막 그런 거 컨셉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디자인 바꿔. 그래가지고 약간 뇌절 느낌 나서 나도 그냥 탈출했는데 솔직히 초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끝났죠. 근데 그 코믹 메이플 스토리 1권이 딱 나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나온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번에 롱에, 이번에 바바라 영상 올라갔잖아요. 바바라 편집 영상 올라갔는데, 롱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아니, 근데 이걸 롱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말할 정도면 롱에 모든 걸다 봤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롱에 한 편을 안 봤으면, 아, 거기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롱에를 다 봤으면은 바바라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 왜냐면, 제 모든 원신 영상 중에 딱 그날 영상은 없어요. 근데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롱 영상 다 봤다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영도를 중간에도 계속 틀었어요. 그때 막 그냥 주시면은 그냥 등산할 때막 틀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유독 영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영상이 그냥 박살이 났어. 그냥.
그냥 모든 부분 다 잘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영상으로서 가치가 없어서 폐기된 겁니다. 앞뒤 다막다 잘려, 중간에 다 잘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트위치 720대고도 유입이 되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무튼 롱에는 그렇고요. 아이고. 롱에 보니 홍대 생일 축하 광고는 못 해줘서 이거로 대신. 아이고, 강현님, 2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만원. 진짜 감사합니다. 아, 홍대 생일 광고를, 아, 못해준, 하, 무슨 소리세요? 할수 있어요, 하면은, 예. 조금 더 힘을 써보면 됩니다, 어? 박무전님, 아, 정기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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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권 받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구독권 선물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거 이제 받았다고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이거 주는 이유가 뭐냐? 연장을 해라. 예, 그런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구독자는 다음 달에 연장하지 않을 시, 그리고 다른 시청자들에게 구독 선물을 하지 않을 시, 뭐 불행한 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롱의 얘기는 그걸로 됐고. 아, 더빙 이제 지금 녹음이 거의 다된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내용 몰라서 편집자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월드퀘스트 이나즈마의 어떤 월드퀘스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더빙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된것 같고요. 이제 편집자님이랑 저랑 이제 그 연습만 하고, 연습용 파일로 다시 연습만 하고, 내용을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보급형 페이모는 접니다. 왜냐면 진짜 엄청난 고퀄리티의 페이몬을 제가 만나 뵀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도용했는데 페이몬이 이게 지금 편집자님하고 평가단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 원신 유저들한테 급하게 물어봤는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대. 목소리는 진짜 이쁘고 너무 잘하시는데 안 되겠대.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어 애니로 보다가 더빙판 보는 느낌이야. 아이고 유스벤님 169 감사합니다. 신난다? 저는 합격했는데 인정이 안 되겠대. 왜냐면 이게 약간 일본 애니도 그렇고 약간 외화 영화 한국어로 더빙한 거 들은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더빙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아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서 위화감이 드는 게 문제야. 물론 이제 프로랑 아마 차이도 좀 많이 심하긴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예 프로 영역에는 이제 저희가 그만한 퀄리티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페이모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조금 없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다른 분들 이제 평소에 우리가 모르는 목소리들이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더빙을 했는데 편집자님 말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더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빙 월요일 날할 거고요. 그리고 에픽 세븐 요즘 열심히 하는데, 아니, 진짜 재밌어, 요즘. 아니, 진짜, 지금만큼 밸런스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진짜. 진짜, 요즘 에픽 세븐 너무 재밌어요.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지금, 내가 황금 밸런스 무쇠긴 한데, 지금만큼 황금 밸런스인 적이 없어. 근데 물론 지금, 신캐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캐가 약간 뇌절 느낌 나긴 하는데, 근데 이제 하도 핵폭탄을 맞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약간 맞을만한? 그냥, 생각보다 밸런스 덜 파괴하네? 약간 그 느낌? 생각보다 밸런스 덜 부러졌는데? 이 정도면 달려있긴 한데? 약팔이 온. 엄청 감사합니다. 약팔이가 아니에요. 보약입니다, 보약. 진짜로.
아니, 진짜, 이거 시작해서 최종 컨텐츠 즐기는 데까지, 천만 원? 또안 될걸요? 진짜로? 딱 고르세요. 에픽세븐 할래요? 아니면은, 에픽세븐 안 하는 대신 구독할래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에픽을 하고픈 자킹 노이키 세메님 에픽 부분을 보아라. 그것이 답이다. 거기 뭐 있나? 없던데 아무것도. 최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지리님 3월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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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픽세븐 요즘 진짜 재밌어요. 가장 재밌어. 아이고, 미니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난다? 아, 요즘 이게 다시 퀄리티도 회복하고 진짜 재밌거든요. 요즘 진짜 이게 막 원신 PVP가 없어서 힐링하고 나서 약간 너무 갑자기 에픽세븐 생각나면은 정신없이 힐링하면은 진짜 시간은 훅 지나감. 님들도 결국엔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에픽세븐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서. 아, 진짜 재밌는데. 왜 재밌는 걸 모를까? 아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사실 이게 진짜 재밌는데. 이놈의 이 치즈 딱지를 벗기가 쉽지가 않다. 스타레일이요? 스타레일은 근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이제, 아니, 근데 원신도 이제 할거 없을 때나 좀 다른 거 추천할 만하지. 지금은 이제 한창 달리고 있는 때라. 요즘 제가 원신 막 이것저것 좀, 막 영상도 보고 하는데. 에픽을 꺼나면서 원신을 키는 세메님 그저기. 아, 미리 적응하는 거라니까요. 이 게임 결국엔 에픽세븐 산하로 이 들어간다니까. 세계의 다이브 드가자. 아이고, 천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에픽세븐도 19세 야, 되나요? 그거 막 유튜브 엄청 뜨던데? 지금 뭐 등급 조정한다고. 에픽엔 라이덴야의 릴루가 없잖아.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원신 콜라보 한 번만 하면 진짜 소원이 없겠네, 택배들. 어떻게 안 되나? 아이고, 파이어 효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정도 여기에 쓰는 거는 그렇게 파이어 효자 아닙니다. 블루 아카이브가 19세 했다고?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듣기로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처럼 이제 슈카월드 한편딱 듣고 다음 영상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뭐 블루 아카이브 지금 뭐 대위기 다이핀치 뭐 무슨 갤러리에서 뭐뭐 민원 넣어가지고 지금 약겜 돼버림 워캄 약겜 유저 돼버림 하루아침에 뭐가 그러던데. 잠시만요.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껴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잠깐만 오빠 나 근데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에반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 겨울 정장으로 바꿨잖아. 아 참 답답합니다. 아니 너무 추워졌어 갑자기. 진짜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아 720이어서 안 보인다고요? 아이씨 언제 풀어주지? 아 모르겠다 이 티타부터 가자. 소리 남은 칭암거연 끝나고 가나요? 아 칭암거연 끝나고 그 다음인가요 그게? 근데 월드캐스트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지금 할게 많아서 모르겠네. 아니 나 근데 닐로 이제 나오는데 닐로 아니야 지금 수메르켓 다 뽑아놓고 있는데 쓰질 못하니까 감질나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레벨이 안 올라가니까 미치겠어. 아니 근데 이거 레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밤에 다 쓰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오면은 160 차버리는데 이거 뭐 해야 돼? 아 화면 잘렸다고요? 그렇네. 어 이거 왜 잘랐지? 어 이거 화면 왜 잘랐을까?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닐로 PB 나왔다고요? 어쩐지 나무위키 실시간 검색어 2위 닐루드만. 나중에 볼게요. 빔리월 평판 레벨을 올리면 레진을 농축해 저장할 수 있다. 아 농축 레진이 그거예요? 아 돈의 소리도 좀 조절할게요 잠시만요. 아니 그때 칭암거연에 갇혔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1쾌를 해야 되는 거야 금요일까지. 근데 이거 칭암거연 갇혔는데 나갈 수 있나? 나가면 못 돌아오는 거 아님? 생각했는데 나갈 수 있더라고요. 약간 몰입 깨지는 그런 느낌. 자 계속 못 나오고 갇혀있다 치고 예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답답해. 벌써 70시간째 잠깐만 창랑과 몽환의 영웅. 아 그때 갔던 데인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공간이 엉망진창이야. 멀리 있는 저 거대한 원판은 잠깐 설마 저게 태위 나침반? 아니 이게 태위 나침반이라고? 아니 사람이 들고 들어갔었다며. 이거 어떻게 들고 들어갔어? 쇳덩굴이야? 굴리고 들어갔어? 이봐 비유가 너무 소심하잖아. 이게 훨씬 크지. 아니 이거 야란 선주가 들고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맞는 모양이야. 저게 우리가 찾고 있는 물건이라고 법률 자문가의 육감이 말하고 있어. 진짜로 나타나다니. 하지만
이게 진짜 태윈 아침반이라면 너무 크잖아. 이걸 어떻게 들고 가? 아니 그냥 부동산인데 이거는. 아니야. 기운 빠지는 소리 하지 말자. 일단 근처를 살펴볼까? 어? 어? 저건 보물 사냥단이잖아. 어? 보물 사냥단이 어떻게 들어왔지? 나치군데? 아! 내가 며칠 전에 마주쳤던 청부업자잖아. 아니 뭐야, 싸워야 돼? 어? 연비로? 잘못된 결정. 어? 어? 도장 찍기가 있는데? 어? 야야야 잘못 찍으면 다 야! 야! 얘가 부작감 좋은 클레 같은데? 느낌이? 아 좋은데요? 불태올라라. 아 훨씬 좋은데? 버는 기분임. 보임? 얘들아 정신을 못 차렸지. 왜냐면 난 플레이로 어? 지금 몇 달 동안 플레이를 했거든 얘들아. 물러서. 아 이거 딜이 잘 나오는 편인가 지금? 저번처럼 쉽게 해치워버렸어. 어. 실은 전에 엄청난 상업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범인이 날 보복하기 위해서 보물 사냥단을 보냈거든.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날 암살하러 왔어도 방어 어? 방어가 너무 과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주 있는 일이야. 다행히 무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들을 손쉽게 처리했어. 막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는 것도 너무 완벽하게 막으면 안 됨. 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공격자가 다칠 수 있음. 하지만 저번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건 설마 이 공간이 내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 건가? 근데 해도 될 때가 있음. 뭐냐?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됨. 고소할 사람도 발견할 사람도 없으면 반격해도 돼. 허허. 아, 돈에 소리 좀 끌게요. 소리 진행한 동안은 음성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소모시키는 수단인가봐. 머리 좀 썼네. 아, 그러니까 연비가 예전에 과거에 보물사냥단한테 공격받았던 그 기억이 여기에 연결된 거네. 그래서 보물사냥단을 이 공간에 소환을 한 거죠. 야란의 아픈 과거가 뭔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외관과 판의 배치가 비슷한 걸 보니 아마 태윈 아침반인 것 같아. 소형 태윈 아침반이 땅속에 파묻혀 있어. 어떻게 쓰라는 거지? 알려줘. 어떻게 쓰라는 건데. 어 여기 있다. 여기 뭐가 있는데? 조사. 출처를 알 수 없는 쪽지 첫 번째. 누가 봐도 읽어봐야 될 것 같죠? 아니 홀스가 한 가득이네. 어딘가 있을 텐데. 어 이거다. 누군가 손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 메모. 편지 1. 백양님에게 종이와 붓을 빌려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지만 과연 무엇을 적어야 할지. 고향에 있는 모두가 잘 지내기를 바랄 뿐 딸이 너무 그립군요. 뭐야? 뭐죠라고? 새로 드립인가? 암호문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거 퍼즐에 대해 전혀 내용이 없는데? 뭐처라는 거지? 일단 돌려? 어. 어? 새로운 입구야. 좋아. 어, 뭐야, 됐어? 가. 이게 재능? 우와, 이건 터널.
뭔가 이상해. 또 다른 세계나 시간대랑 이어져 있는 것 같아. 헉. 전 궁금했습니다. 목함차가 떨어진 줄 알았네 또. 일로 가, 일로 누가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서 다른 일행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연비, 무슨 소리가 들렸어? 무인단? 설마 이것도 누군가의 기억인가? 모두의 기억 아닐까요? 무인단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어, 조심해. 하, 역시 내 예상대로야. 야란, 있었구나. 몇 번으로든 내가 전부 처리해주지. 오! 활! 다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왜 뭐 얼마나 세게 말했다고. 어디 있어 야란? 어, 여기 있구나. 오! 대박! 아이고, 방심하면 안 되지. 조급히 할 것 없어. 아, 그렇지. 이건 융해로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이거지. 이거 뭘 효과 모름. 잡았다. 그 마술라고 내가 정말 못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기록 대인한테 남겨두겠어. 집에 아니네. 아, 맞췄으면 멋있었는데. 아, 이런 거 안 돼? 아이씨. 잡았다. 오, 뭔가 효과가 들어가는데? 불타올라. 오, 유도구나. 그 보잘것없는 재주로 날 미행하다니. 실력이 여전하네. 방금 그 소리는 기억해? 난 다른 공간에서도 환영을 받았어. 그때 들었던 말들이랑 똑같아. 그 기억이 이 공간에서 재현된 모양이야. 이거 야란의 기억이야 그럼? 아, 야란 우인단 아니야? 약간 코난에서 그 장미 하이바라가 검은 조직 출신인 것처럼 야란도 우인단 연구자 출신인 거죠. 뭐 이러면 너희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겠네. 어쩐지 좀 장미랑 비슷하게 생김. 그 사람이 태위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태위 나침반을 말한 건가? 연비, 바닥에 있는 물건 보여? 응, 저걸 만져서 너랑 합류하게 된 거야. 멀리 있는 커다란 태위 나침반의 축소 버전이겠지. 공간 전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태위 나침반 누가 만들었댔지? 이 물건 정말 나치 이거 어디서 봤더라. 아니 근데 이 태희 나침반 아무튼 돌리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것도 누군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태희 나침 이 공간 안에 있는 건 다 가짜 아니에요? 어? 뭐야? 안 돼? 어, 여기로 가보자. 어? 야, 여기서 살까?
어차피 밖으로 나가봤자 인간들의 끝없는 증오, 협박, 사기, 권모술수 뿐인데 혼자서 이렇게 나긋하게 돌아가는 퇴위 나침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안 되잖아. 한 번 더. 뭐야? 아니, 분명 뭔가 더 있어. 용의 눈으로 봐라. 아닌데? 나무 부셨는데? 맞아야겠지? 뭐야? 아니 씨. 얼탱이 없네. 아 이게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할 게. 아니,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들어간다면? 이거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자, 닐루 대기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는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 내 비용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금방 따라갈게요. 아니 뭐 힌트도 없고. 어? 힌트? 백양님에게 종이와 붓을 빌려 지붕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지만 과연 무엇을 적어야 할지. 고양이는 모두가 잘 지내길 바랄 뿐. 딸이 너무 그립군요. 딸 야란 아니야?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어? 오! 호란 형님을 대신해 그의 가족들이 편안하기를 전합니다. 이번 일만 아니었다면 돌아가 해든자를 보고 싶군요. 그리고 싶네. 이미 죽었겠지만. 아, 뭐 어쩌라고. 여기에 뭐가 있나? 갖지도 못하는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뭐 이게 뭐 없어 아무것도. 뭔가 편지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나? 해등절? 해등절? 이게 뭔가 미묘하게 변화가 있는 건 맞거든요?
아 설마 시간군 이 컨텐츠 설마 컨텐츠 부족하지 말라고 수맥이 나올 때까지 님들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 맞네 이거 그냥 인피니티 컨텐츠네 이거는. 어? 아닌데? 아 뭔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슬쯤이야 하루에 울 이기 보는 것 같네. 할 것 같네. 요즘 애들 하루이가 뭔진 아니야? 금방 따라갈게. 나 때 최고의 미소녀였다. 아, 나 모르겠네. 아니 이게 뭐 단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호란 형님을 대신해 그의 가족들이 편안하기를 전합니다. 이번 일만 아니었다면 돌아가 해동제를 보고 싶군요. 뭔 소리지? 아 이거 뭐더라? 이게 뭘까? 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이름? 아 테이 테이 없어. 아 훈수 감사합니다. 없어 아니 분명히 시계를 돌리는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별 내용 없었어요. 오늘 늦는다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 거에는 하루 더 한다 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죠? 방제가 찐찐 막이 될 뿐이에요. 잠깐만 지금 공기의 흐름이 변했어. 일단 더 이상 상호작용할 수는 없어. 아니 잠깐만 근데 님들아 님들 이거 공략 안 보고 깼어요? 가슴에 손 얹고 말해봐. 안 보고 깼어? 안 보고 깼다고? 여기 서울대 갤러리인가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뭐야 그래? 원소시아로 보면 분명 뭐가 있을 거야. 이걸 깨버려? 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씨, 나 모르겠다. 금방 따라갈게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아 기다려봐, 이거 제 힘으로 깹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아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지. 아 미친 그거였어?
아. 어? 근데 이거 밑에 바뀌었는데? 이 기찻길 없었는데 원래? 어? 아니 뭐 짐승고기 정재형 황금가물이야. 시간 거야 폭파 스위치 뭐 이런 거 나오냐 이런 게 나와야지. 나 미치겠네. 이거 짐승고기 언제 넣는 거야. 이거 유통기한 다 지났겠네. 이씨 아이스박스야? 여기 어디야? 살려줘. 어 야야 어 합쳐봐.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조금씩. 11시 지금 뭔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어? 금방 따라갈게요. 뭐야? 부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아 이거 진짜 답답하네. 없어 아무것도.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금방 따라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이거 맞게 하고 있어 지금. 왔어 왔어. 뭔가 또 변했을 거야. 없는데? 아무것도? 어? 참가! 참 감사합니다. 뭐야 3.3 방송이야. 지금 티바트가 여기서 끝나게 생겼는데. 야 봤어? 끝내러 간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새로운 공간이야. 그냥 시공간의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해버림. 공간에 어떤 규칙이 있다면 이곳 어딘가에도 작은 태의 나침반이 있을 거야. 부사, 네가 지하의 망령이 되다니. 잠깐만 이건 소의 공간인가? 적이 없는데. 아니 저기 은신을 한 건가? 안 되겠어. 어서 가서 도와야 해. 오지 마.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야. 다가오지 마. 오! 더러운 마수.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너희를 지하 공간으로 유인한 건 너희의 약점을 찾았기 때문이지. 모습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게 부사의 전술이야. 나와 함께 이곳에서 죽어라. 왜 그래요? 누구보다 용맹했던 네가 어째서 이런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야? 뭐야?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소가 불리해. 괜찮아. 난 어? 결과를 알고 있어. 어 뭐야 뭐야.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긴가? 부사가 지친 것 같은데? 등사 대원수 부사. 네 강력한 힘도 무한하지는 않아. 너의 환영은 너만큼 강하지 않군. 전성기일 때의 너는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었어. 제군이 제일의 야차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 뒤는 내가 맞지. 마수들이 지상으로 못 돌아가게 막아! 명심해! 모두 층안방 200리의 전선을 목숨 걸고 지켜라! 아니 갑자기 지치니까 좋았던 시절 얘기하네? 저기요? 빨리 쳐! 얏! 뭐야 궁사인데? 됐어. 덧없는 환영은 사라져라! 소! 어떻게 된 거야? 상처도 안 아물었는데 싸우다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방금 보이지 않은 그 적이 바로 전설 속의 등사대원수 부사? 맞아. 내 고집을 탓하지 말아줘. 부사는 수백 년 동안 실종 상태였어. 방금 그 전투가 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 그냥 지 상상 아니야 이거는? 방금 목숨 걸고 전선을 지키라고 하던데. 그는 이곳에서 싸웠어. 전설 속 무명의 야채가 바로 부사였어. 근데 부사는 이름 남기기를 좋아해서 무명의 야채는 아닐 거라며. 근데 부사라면 반드시 이름을 남겼을 거라고 했잖아. 왜 이름을 안 남겼을까? 무슨 일 있었나? 그니까. 나도 몰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것일지도 모르지. 자기 자신을 누군지 잊어서 이름 남기는 걸 못한 거죠. 이제 이름 쓰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남. 내가 누구더라? 업장 때문일까요? 부사는 실종되기 전에 이미 미쳐버린 상태였어. 그의 기억이 손상되지 않았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 못해. 업장 때문에 미쳐버렸었던 거죠, 그죠? 와, 그럼 상시 궁상태임? 박했네. 그런 상태에서 층암거연 전쟁에 참여했다고? 점점점. 야차는 평화로운 시대에서 살 수 있는 종족이 아니야. 학살의 기운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높지. 그래, 그 시절에 지금 한 명이 급한데 무슨 뭐 미친 사람이고 나발이고 집 다 끌어다가 안 싸우면 국가 망하게 생겼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륙에 능해.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겠지. 이 전투를 통해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증명했어. 지금까지의 추측에 따르면 이 공간은 마음속에 있는 일부 정보를 반영하는 모양이야. 이 공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즉, 이미 미쳤다고 해도 부사는 이곳에 왔었던 것이. 방금 그 환영은 그가 남긴 흔적이고. 이 공간은 그가 전투하던 모습도 복원했어. 자멸에 가까운 전투를 하고도 그가 살아남았을 리 없어. 그 비경 만드는 선인이 만들었나? 예, 리수첩 산진군? 맞나? 류은차 풍신군인가? 그는 마수랑 싸운 거야. 방금 부사의 환영이 마수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지하 공간으로 유인했다고 했어. 아니 이거 이름 외우는 거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류은 차풍 진군이라고 하면은 어렵잖아. 류은 차풍 진군 이렇게 나눠서 외우세요. 그러면은 외워줘 쉽게. 이 공간은 대체 뭐지? 켄리아의 마술을 억제하다니. 착각이 아닌 것 같아. 몸이 더 피곤해진 느낌이 들어. 공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부산은 지하에 남았을 텐데 지하에 본체는 없고 환영만 남아있군. 여길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아, 여기가 칭한거는 지하지. 여기에 그 부사가 갇혔었다가 지금 실종돼버렸다 이거죠. 그죠? 이제 계속 가야 돼. 좋은 전투였어. 잘 가, 부사. 이제 다음은 저건가? 이토인가?
2토의 공간 뭐가 있을까? 아, 2토 안 들어왔나? 아. 아, 또 뭐가 있나, 여기? 나 이 비경 팁 알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다 보면 언젠가 돼. 결국 시간 있는 놈을 이길 순 없어, 비경이. 개발자들이 아무리 만들어봤자 결국엔 토끼공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발자들 입장에서. 아,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자도 없고. 자식. 그래. 버릇없이. 어, 뭐야? 이거 두드릴 수 있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오, 좋아. 어, 나 한번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거는 아까 것 같은데. 어, 여기가 한 개인가? 오, 그래! 새로 오는. 맞나? 오! 부서졌어! 금방 따라갈게요. 어? 이게 약간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 말고, 닐로. 더 돌려. 더 돌려. 가보지 않은 곳. 확인. 하. 금방 따라갈게요. 미쳤다. 재능. 딱 봐도 처음 보면 되죠? 입장 점프 개념. 여기 정보가 있어. 한번 볼래? 확인해 보자. 말이 되냐? 아, 요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씨, 이거 나 뭐. 어, 형제들과 함께 순찰을 나누는 이래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몰라. 괴수들은 행동능력 상실, 대부분 사라짐, 우리는 큰 승리. 근데 못 돌아감. 호란 딸, 야란인 것 같죠? 두 살. 청명 형제 할머니는 아주 연로, 평할머니인 것 같죠? 아, 참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을 그리워함. 난 홀몸임. 집에 가고 싶음, 모두. 우리는 모두 가족임. 여기는 이상함. 고향 그리움. 이곳 왔는데 고향 풍경 보임. 리월은 몇백 년 전부터 광석 채굴함. 근데 이곳은 광갱 아닌 듯. 광갱에서 자란 내가 너무 고향을 그리워해 이런 데로 변한 듯. 집에 돌아가고 싶음. 누구지? 편지를 쓴 사람은 이 공간에 남았던 천암군 장병들인 모양이네. 편지에 있는 백양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설마 백출의? 그는 내 선조 중 한 명이야.
그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지. 그러니까 백양님과 부산은 같이 움직였다는 거네? 아마 그럴 거야. 이 천암군들은 그들의 전우였을 거고. 그 당시에 찾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이곳에 있는 거겠지. 맞아. 무서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가자. 갈 길이 멀어. 단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다만 이 공간이 어떤 형식의 답을 줄지는 아직 모르겠네. 아니 칭암군의 지하는 진짜 기괴하네. 이거 진짜 뭐 하면 될까? 이제 볼 거 다 본 거 같은데? 어 여기 처음 봐. 아닌가? 이건 본데 같은데? 어 아니다 처음 봐 처음 봐. 이거 시면이잖아. 행자의 기억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들어가는 데가?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와. 구름만 가득한데요? 정말 기괴한 공간이야. 시면의 기운이 느껴져. 별과 시면을 향해? 근데 적은 안 보여. 이건 저의 기억인 것 같네요. 네 기억이라고? 무슨 기억? 이 공허함은 시면의 힘이야. 시면? 그럼 공간이 너의 기억을 읽어서 이곳을 만들어낸 거야? 아마도. 왜냐면 잊을 수 없거든. 시면이 나의 가족을 알아갔어. 시면 몇 번을 봐도 불쾌하네. 내 여정의 의미는 너를 되찾는 거야. 네가 있는 내일을 상상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거야. 있어. 맞아.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해. 살아갈 길을 찾고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야 해. 저건! 루미네 기다려! 남장 여행자? 아니 저건 가짜 아니야? 내 기억이 만들어낸 거잖아. 떨어져라. 아닌가? 뭐야? 홀로그램이었나? 화튜버! 바닥에 있는 저 빛나는 둥근 물건은 뭐지? 태위 나침반? 다른 공간에서는 태위 나침반의 일부가 바닥에 묻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부 지면에 나와 있네. 누군가가 일부러 여기 두고 간 것처럼. 이거 엄청 작다 이 태위 나침반. 방금 그건 네 상상의 일부분인 거야?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생긴 환상인가? 얘 근데 이 얘네 형제가 왜 이렇게 좋아? 나 이렇게까지 막 서로 못 찾아서 안달인 형제 처음 보네. 아 명절에도 안 보는데 나중에 가면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친한가 본데? 하지만 적어도 이건 찾아냈어. 연비, 이게 네가 말한 태위 나침반인 게 확실해? 그럴 거야. 유언장에 그림은 없지만 묘사된 글을 보면 맞는 것 같아. 뭐 생각난 거 있어? 태위 나침반의 구조나 배치 모두 내 가문에서 사용하는 법기와 비슷해. 이렇게 해보면... 혹시 야란의 선주가 남긴 유언장인가 봐요. 연비가 본 것도.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흔적이 보여. 정보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일단 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오! 여기가 좋겠어.
잠깐 쉬고 있어. 내가 태위나 침반을 열어볼게. 바깥은 어떤가요? 스네즈나의 업데이트 됐나요? 태위나 침반을 찾았으니 내가 할 일은 끝났어. 근데 우리가 본 부산은 환영인데 이 공간에서 찾은 물건을 정말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이거 환상인 것 같은데? 음향과 오방 중에 물, 불, 바람, 번개가 끊임없이 순환되니 일월호성을 거느리고 세계의 문을 열어 모든 길이 통하리라. 아 야라나 너 무슨 연금술대 같은 합성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머리 아파. 정상이 없어. 정상은 너밖에 없구나 상자야. 내 마음에 위를 안 시켜. 부산은 암왕제군 휘하에 있던 다섯 야차 중에 으뜸이었고 번개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 번개? 그럼 보라색 그놈인가? 그는 나와 달리 강한 전사이자 뛰어난 지도자였어. 소가 진짜 과거의 그 자기 인맥들 되게 많이 그리워해. 그때 최근에 그 부서진 사당에 있었던 그 선인도 그렇고. 얘가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진짜 약간 옛날에 진짜. 그. 이제 약간 호국. 뭐 그런 6.25 전쟁 참여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이제 현대에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전우들을 이제 뒤에 두고 그때를 추억하며. 그렇군. 이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오! 새로운 발견이 있나 보네? 정보, 내 이름은 배양이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해 훗날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볼 때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알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정보 2. 나와 내 아우 융손은 칠성의 명령에 따라 태위 나침반을 가지고 칭암 거연으로 가서 천암군 장병들을 지원하였다. 이곳의 괴수들은 아주 난폭해 우리 팀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만약 야차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와 아우까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자, 쓴 사람 백양. 그리고 동생 융소 둘이 마수들이랑 싸우는데 야차가 지원 안 해줬으면 전부 죽었을 것 같대요. 야차는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있고 미쳐버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이 부사인데 기억을 못했다. 야차가 미쳐버릴 때 주위 사람들은 금붕 민호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했는데 번개의 힘을 사용하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전설의 명장의 자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야차를 따라 괴수들과 수십 일에 걸친 격렬한 전투를 벌여 결국 괴수들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 나왔네? 뱀은 7척이나 되는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7척이면 몇이야? 8척 귀신보다 짧네? 뭐야? 밥이네. 괴수에게도 약점은 존재한다. 야차는 바로 이 점을 관찰해 이에 맞는 전략을 준비했다. 앞서 있었던 전투로 인해 칭암의 지면이 파괴되어 거대한 신비의 지하궁이 드러났다? 괴수들은 지하궁이 가까워질 때마다 힘이 약화됐다? 아마도 지하나 모종의 힘이 퀘니아 괴수에게 강력한 효과를 시전해 힘을 통제한 듯했다. 그거 아니야? 그 정화의 힘? 할프단이랑 다 보내버린? 그 힘이랑 관련이 있나 본데?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전쟁을 끝내야 된다. 나랑 융소는 나침반을 지닌 채 장병들이랑 야차와 함께 지하궁 안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지하궁, 우리는 괴수들을 지하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유인할 것이다. 헉. 이거 무슨 약간 재난, 약간 좀비물에서 희생하는 약간 그런 팀 같아. 막 지하 내려가가지고 막 종이랑 북치면서 이제 좀비들 다 끌어모으고 빨리 나가! 지금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들을 봉인하려면 나와 야차가 내부에서 서로 협력하고 융소가 외부에서 보조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봉인할 수 있을 거야. 이 전략이 성공하면 칭함을 지켜낼 수 있다. 칭함의 전선을. 다만 이러면 나랑 부사 그리고 천암군 장병들은 지하공간에 남아있게 된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니 반드시 시도해봐야 한다. 자기 동생은 그니까 밖으로 빼줬네. 아니 그러면은 병사들은 무슨 죄야. 저녁 3일 남고 3일 남았는데 여기 끌려오는 지 무슨 기분일까. 저녁 3일 남았는데 전쟁 나가지고 자살 작전 들어가야 돼. 와 진짜. 와 장병들의 밤낮 조사로 괴수가 지하궁에 들어가면 부식되는 듯 거대한 제한을 받는 걸 확인했다. 전투 중 부상을 입는 장병들은 목숨을 잃고 일부는 정신을 잃은 채 대부대와 떨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말 괴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허! 부상 입은 애들은 정신을 잃고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았대요. 낙오돼가지고. 지하궁 안은 괴기했다. 리월 측에서 살아남은 건 나와 부사뿐. 긴 시간이 흘렀다. 부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데다 미쳐버려서 목숨을 곧 거둘 듯하다. 난 아직까진 의식이 있다. 하지만 혼미해지고 있다. 이 지하에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부사는 날 보고 이곳에서 땅 위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우리는 이곳에 반드시 남아야 할 운명임을 잊고 있는 듯하다. 미쳐버려가지고 이거 판단을 제대로 못하나 보네. 지하궁은 하나의 생명체 같다. 어? 근데 이 얘기 했었어. 아까 이 공간이 약간 하나의 생명체 같다고. 마치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약간 어떻게 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연비가 한번 했었거든요. 지면이 갈라져 틈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전략을 펼치기 위해 지하로 뛰어내렸다. 그때 난 열린 틈 모르게 열린 틈이 다시 닫히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의 유리한 전략이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우리도 이거 봤잖아. 우리 떨어졌는데 다시 봤을 때 막혀있었잖아요. 아 개무섭네. 아무리 틈을 공캐봐도 문은 틈은 천천히 닫힐 뿐이었다. 닫히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언제 닫힐지 알 수 없었다. 전투 중에 실수로 지면을 파괴한 걸까? 아니면 지하궁의 표면을 파괴해버린 걸까? 어쩌면 우리는 실수로 이 거대한 생명체의 뱃속에 들어와 천천히 삼켜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와... 괴수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기나기 시간을 통해 그들을 해치운 것이다. 아무리 걸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부산은 이미 죽고 남은 건 나 혼자뿐이다. 헉! 가족과 식솔들이 보인다. 이거 환상이죠? 그들은 내게 다가와 나를 통과한 뒤 사라져버렸다. 얘들아! 어! 여보! 얘들아! 했는데 이제 그냥 슥 지나가는 거야. 아마 난 미쳐버린 거겠지. 아니면 어떻게 먼 곳에 있는 리워랑의 가족들이 보이는 거지? 너무나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 과연 난 나갈 수 있을까? 아우야. 가끔은 하필이면 왜 내가 여기 남아 이 고역을 겪어야 했는지 원망스러워. 하지만 아우야 형으로서 난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 기쁘단다. 너무 힘들어. 아 너무 끔찍하다. 야 심지어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손으로 썼어. 어 뭔 말이야. 안에 있는 정보는 백양이라는 술사가 남긴 거야. 그가 바로 내가 조사하고 있던 실종된 내 선조이지. 미쳤다. 혈서라고? 이렇게 많다니. 다 네 선조가 남긴 정보야? 아 그래 펜으로 썼다는 얘긴데 대충 더 이제 극적인 상황 묘사를 위해. 수백 년 전 한 명인이 태위나 침반을 내 선조들에게 전해줬어. 형제였던 두 분은 켄리아 마술을 퇴치하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이 보물을 갖고 층암거연으로 오셨지. 아 500년 전에 켄리아 전쟁 때 이제 마수들 막으려고 이제 두 형제가 이 태위 나침반을 갖고 층암거연으로 온 거죠. 출발할 때는 둘이었지만 돌아온 건 한 분뿐이었고
심지어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어. 이거 그 얘기잖아. 나침반은 누구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정신이 나갔었다고. 그게 융소네요. 야란의 선조겠죠? 근데 성이 다른데? 헉! 설마 미쳐버려서 융자에 밑에 이응이 떨어져 나가고 유자가 이제 뒤집힌 거죠. 야로. 그래서 야란이 된 거죠. 성씨조차 미쳐버림. 업장. 그들이 야차 부사와 함께 싸우면서 업장의 힘에 물들었을 수도 있어. 신의 눈이 없던 그들은 그 힘을 오래 버틸 수 없었던 거야. 아, 부사가 업장 덩어리잖아. 업장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다 물든 거지. 이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보물 사냥단이 여기서 왜 멀쩡하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니까 업장에 영향을 안 받잖아. 근데 그냥 그 좀 편하다고. 이 보물 사냥단 같이 방치친 자기 지키는 애들이 없어요. 기록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도 결국 이곳에 남은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백양의 그런 흔적도 있으려나? 시신 같은 이런 것도? 젠장,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어떻게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싫어. 어떻게? 여기 남기 싫어. 싫다고. 헉. 어. 이모나. 방금 그건.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확인해 볼게. 아니 뭐야, 페이머에 떨어뜨려서 잘 된 거야? 갑자기 떠오른 거야 연비가?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연찮게 이 층암고연 탐사대 중에 연비가 우연찮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안 왔다. 그럼 나머지 얘네 다 죽는 거야? 그냥 여기서? 백양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참 이 우연이란 게 무섭네. 여행자, 새로운 발견이 있어. 사실 오는 길에 그 유서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는데 유서가 어떤 책에 꽂혀 있었는지는 생각을 못했어. 어? 그럼 그 책을 지금 떠올리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읽은 적 있는 책이야.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천년 전에 선인들이 악한 마술을 봉인하기 위해 이 보물을 만들었는데 후에 사귄 인간 친구에게 법기로 사용하라며 선물했다고 해. 이거 어떻게 기억해? 이 진짜 이상한 변호사 아니야? 대박이네. 몇 년이 흘렀고 산의 마수들이 날뛰어서 인간과 선인이 힘을 합쳐 이 법기를 사용해 마수들을 무찔렀지. 그뿐만 아니라 책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 선인과 인간이 힘을 합치니 별이 움직이고 천지가 뒤흔들렸다. 이 법기는 선인과 인간이 공존하고 인간과 하늘이 하나가 된 증거로다. 난 선인과 인간의 혼혈이니 만약 내 힘을 쓸 수 있다면. 오! 됐다! 내 힘이 부족해서 효과는 잠깐이지만 방법은 맞았어. 태위 나침반 안에 무언가가 작동된 것 같아. 하늘의 위엄, 오방의 신, 야차와 인간이 함께 기묘한 법기를 손에 쥐노라. 여기서 소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봉인하던 때의 소리야.
부사와 내 선조가 함께 이 공간의 최상층을 봉인한 거군. 그때 그 소리구나. 근데 소목소리도 들렸는데? 그랬구나. 이제 알겠어. 잠깐, 그럼 전에 휴양관 아래에서 본 그 거대한 수정석은 그때 유적의 뱀은 그 수정석에 맞았고 어떤 힘과 충돌이 있는 것 같았어. 설마 힘의 충돌 때문에 이 공간이 깨어나는 것이 지연되고 우리를 집어삼킨 건가? 아니면 그때 충격으로 지상의 입구가 느슨해진 걸까? 행자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더빙을 안 해줘? 뭐 문제 있나요? 왜 행자 성우님들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더빙을 안 해놓는다? 아, 몰이 깨져서 그래요? 아,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 그러면 남자인데 여행자거나 여행자인데 남행자 하는 분들은 그럼 본인이 이제 역해인데 몰입 잘 되나요? 나는 약간 역해하면 잘 몰입이 안 되던데. 저 그래서 던파도 법사 하나도 안 켜졌어요. 게다가 이 공간에서 심연의 마무리를 못 본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일단 이토씨와 시노부한테 돌아가자.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와, 깍두기들 진짜. 아, 영화 보는 느낌으로.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긴 또 더 못 가겠어. 나 여기 남기 싫어. 죽기 싫단 말이야.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이걸 어떻게 보급형 페이몬을 어떻게 구하냐 이러는데 이게 반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거 지금 천하를 다 뒤져도 보급형 페이몬이 안 나와요. 페이몬, 조금만 더 버텨줘. 날 믿어. 아직 기회가 있어. 출발하지. 아니 사실 진짜 성우님 사실 진짜 페이몬 아니야? 이제 근데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죠. 아우 성우인 척. 이제 퇴근하고 나면 뿅 다시. 아유 사람으로 있느라 피곤했네. 진짜 완벽한데 거의? 완벽한 수준을 넘어서 그냥 따라할 수가 없어 진짜로. 진짜 이번에 목격 페이몬 모집하면서 느꼈는데 어 얘네 이거 아직도 안 꺼졌어? 연비 갓 캔데? 시노부! 이토씨! 우리 왔어요! 이제 꺼졌어! 엊그제 10시에 킨 건데 수요일 10시에 킨 게 금요일 8시 24분에 꺼지네. 이토씨는 좀 어때? 힘을 너무 써서 아직 안 깨어났어.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표정을 보니 뭘 찾은 모양인데 좋은 일은 아닌가 보네. 맞지? 태위 나침반을 찾았는데 과거에 사람이 남긴 정보가 있었어. 아무래도 이 공간을 뚫고 나가긴 힘들 것 같아. 야 진짜 그럼 방법 없어? 야 안되겠다. 좀 늦긴 했지만 소 네가 말했던 그 방법 쓰자. 어 유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 죽을 순 없잖아. 이 법기의 이전 주인도 이곳에 영원히 남은 모양이거든. 기억할게. 제발. 그렇군요. 우시야 진짜 끊임없이 흔드는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금 케인 아침반에 힘을 주입해봤는데 반응이 있었어. 봉인 당시의 기록이 나타났을 뿐이지만. 아니, 문제는 기록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 책에 있던 말들 기억해? 선인과 인간이 힘을 합치니 별이 움직이고 천지가 뒤흔들렸다. 어? 그럼 선인과 인간이 힘을 합쳐야 되나? 그러면 소랑 행자랑 퓨전?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 이거 모름? 오지터 몰라요? 오지터? 오천크스 몰라요? 아니 행자랑 소랑 하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선인과 인간의 힘을 합쳐야만 나침반의 힘을 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거야. 나침반이 선인과 인간의 피가 섞인 나한테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말이지. 마침 우리에겐 완전한 선인과 술법을 계승한 인간도 있어. 술법을 계승한 인간? 야란 얘긴가? 쿠키? 재밌군.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그럼 소랑 야란이랑 퓨전? 선인과 인간이 동시에 힘을 주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맞아. 내 추측대로라면 태인 아침반에 최대한의 힘을 주입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아마 반대로 돌리는 것도 가능할 거야. 얘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무슨 뭐 증후군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이 공간과 층암과연의 연결고리를 봉인하는 데 쓰였으니까 만약 이걸 반대로 돌린다면?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봉인이 풀릴 거 아니야. 봉인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연비야? 나갈 수 있겠네요. 우리만 나가면 다행인데. 아 마수 다 죽었으니까 좀비들 다 끌어안고 문 닫았잖아, 그죠? 다행이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네! 맞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법이야. 좋아. 일단 푹 쉬고 준비가 끝나면 이 방법을 써보자고. 휴식을 취한 후. 야, 페이몬 너무 긴장돼. 걱정 마, 잘 될 거야. 가만히만 있어, 이모나. 떨어뜨리지 말고. 이모니 아까 떨어뜨려서 테이나 치만 깨졌으면 그냥 퍽 했는데 쨍그랑 바쁘싸.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행이지. 야란, 수! 준비됐어요? 문제없어. 불만으로도 될까? 최선을 다하지. 근데 연비,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둬. 무시 때문에 진짜 집중을 못하겠네. 응? 태윈 아침반은 아마 못 가져나갈 거야. 내 판단상 이 비경에 있는 모든 것은 시공간과 기억이 뒤엉키면서 생긴 결과물이거든. 우리 모두 다른 목적을 갖고 이곳에 왔어. 이 공간에 나타난 것들은 우리의 상상과 추측에 응답해왔고 무섭지만 아주 신기한 현상이지. 이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힘의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우리의 생각을 읽고 환영으로 응답하고 있어. 그리고 층암의 역사에 따르면 이 공간은 아주 오랜 시간 존재해온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공간 바깥쪽에 거대한 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 나도 거기에 있었어. 그때 야란이 맞췄던 그 뱀 말하는 건가? 뭐? 잠깐, 설마 그 화살 네가 쏜 거였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아 진작 좀 쏘지. 다 잡아놓으니까. 하, 참.
육경석이 거대한 뱀을 공격한 것은 지면의 균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거대한 뱀은 켄니아 문명이 남긴 것일 거야. 수정석이 그 뱀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건 설마 그 두 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건가? 와, 그러면 경작기 진짜 종류 개많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기계같이 생겼었네. 그것도 다 경작기였네. 그리고 막 현상 수배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그런 막 날아다니는 뾰족한 그런 경작기들도 있고. 아니 뭐야, 진짜 대박인데? 켄리야? 어케벨망함? 사실 켄리야가 이긴 거 아니야? 사실 켄리야가 이겨가지고 지금 전부 매트릭스 돼가지고 다들 천리랑 신들이 이겼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 티바트 자체가 하나의 환상인 거임. 밖에는 현실에는 이미 켄리한테 다 멸망당하고 지금 다 통 속에 담겨가지고 지금 티바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티바트 편 아니야? 미친. 만약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너희가 당한 일은 나 때문인 것 같네. 아니야, 너도 우리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잖아. 네 탓 아니야. 맞긴 해. 야란 탓 맞아. 솔직히 좀 화나요. 예, 솔직히 좀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나가봅시다. 니 탓 맞아. 그럴지도. 이 기이한 공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환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사람들, 걷고 있는 길 모두 500년 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지. 게다가 이곳에 있는 사물은 대부분 멈춰있어. 만약 정말 이곳을 빠져나가고 시간이 다시 흐른다면 태위나 침반도 사라지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위나 침반을 찾은 것은 더더욱 기적이라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창으로 족쇄를 깨부수는 듯한 느낌이야.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이 보물을 깨운 건 누구의 염원일까? 우리 모두의 염원일지 모르죠. 애초에 우리가 이거 찾고 싶어 했잖아. 맞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찾고자 하는 네 집착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아쉽게도 가족을 찾지 못했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이곳에 있다면 네가 살아나가길 간절히 원할 거야. 응.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곳에 모인 건 정말 재밌는 일이야. 이것도 운명이라면 우리 손으로 바꿔버리자고. 형님은 저랑 우시한테 맡겨요. 준비됐어요. 아직도 자네? 그때 진짜 펀치 한 번으로 진짜 모든 힘을 다 도지됐는데? 아니 근데 분위기 메이커가 그 천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 했기 때문에 지금 2인분입니다. 2인분 할 거 다 함, 진짜로. 와서 진짜 할 거 다 했어. 여행자, 페이몬을 잘 지켜. 연비는 필요하면 내 옆에 가까이 오고. 알겠어. 문제 없어요. 펼쳐진 뭇별 아래 속히 위엄을 내리사 내정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리. 악령이 소멸하고 정기가 모이도록 하늘의 칙명을 외우니 율량을 듣고 물러가라. 빛이 들어왔어! 역시 태위나 침반은 증폭장치였어. 이 힘만 유지하면 승산 있어. 힘을 유지하는 건 내게 맡겨. 그러지. 다들 물러서. 이 한몸 바쳐 전선을 지키고 지면을 봉인하노라. 야차 일족은 이 세상을 위해 싸우리. 금붕대장 입진!
유령인가? 여기서 죽은 사람들 원혼인가 봐. 디메스터! 조심해. 오! 캬!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꼭 가야겠느냐? 이곳을 지키는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명야차일 만큼은 허락해 주십시오. 어 그래 인자야. 뭔 소리야? 어, 야란의 줄에 불을 인센트 한 건가? 와. 오. 방금 진짜 아슬아슬했어. 항마대 성이 못 빠져나오는 줄 알았다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와. 야, 근데 아, 종료는 진짜 얼마나 센 거야? 와, 친한 건 진짜 리월이 있어서 다행이지. 뭔데 있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쉣.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됐어. 하루 이틀 한 생각도 아닐 테니 우리가 설득한다고 바로 생각이 바뀔 리 없지. 우리의 전략은 마지막까지도 통일되지 않았네. 그래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모두를 구해줘서 고마워. 아 근데 수호 그러면 진짜 종류 없었으면 그냥 퇴장이야? 와. 아, 근데 그것도 레전드긴 했을 텐데. 진짜 그렇게 퇴장하면 진짜 전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카툰 분위기 게임은 거기서 또 퇴장한다? 뭐 후유증 너무 심해서 안 돼요. 이거면 이제 유저들 후유증 너무 심해. 이게 약간
낭만으로 하는 게임이라. 아니, 그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천만에. 다들 다친 곳은 없지만 체력 소모가 심한 것 같네. 일단 푹 쉬자고. 당장 여길 떠날 필요는 없어. 난 이 근처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게. 아, 가버렸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뭘 고마워. 쟤 때문에 떨어진 건데. 야라는 자신이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 흑마대성이 우리를 구했다고 믿는 거지.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흑마대성은 설득하기 어려운 타입이니까 야란도 설득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할 거예요. 예. 이거 납치 감금 뭐 그런 건가? 소, 지금 널 혼내고 있는 거야. 아니거든. 틀린 말은 아니니 불만 없어. 너희가 말한 의견 한번 생각해볼게. 이제 우리 마음을 조금 이해한 것 같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큰일을 해낸 느낌이네요. 아찔한 상황이었어.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우리 중 단 한 명도 잃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맞다! 소머리 청년이 아직 안 깨어났잖아. 영영 못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어서 보러 가자. 쟤 어떻게 됐냐? 그래도 이모니가 소머리 청년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면서도 이토 유일하게 기억해주는 거는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이모니네. 또 아무도 이토 얘기 안 했는데. 잘 잤다. 뭐야? 왜들 그렇게 쳐다봐? 천원 감사합니다. 그렇네. 개운스럽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올라가는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우시는 진짜 전설이다. 머리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니 엄청 걱정해주는데? 같은 흰색머리라 그런가? 불편한 곳 있으면 말해주세요. 안 그래도 바보인데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무슨 소리야? 이 몸은 멀쩡하다고. 푹 자고 났더니 온몸에 힘이 넘쳐. 이모니 이거 솔로몬의 70이 악마 맞다니까? 파이몬 이거 괜히 나온 얘기 아닙니다. 뭔가 잊어버린 느낌인데. 참! 우리 지하에 있던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올라온 거지? 이토가 제일 이득이네. 자고 일어났더니 패스 다 깨져 있음. 말하자면 길어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이토씨, 이번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이토씨랑 시노부 그리고 우시가 최선을 다해 도와준 덕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토 빼 시노부는 한 거 뭐 있어? 시노부 딱히 한 거 없는데? 시노부 그냥 자기가 예전에 무녀 될 뻔했다는 거 알려준 거 말고 없는데? 이토 케어 제비꽃 열매를 구워줬어. 밥을 했어. 맞네. 밥을 해줬네. 저 때문에 이 일에 말려들었는데 괜찮다면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런 말 마. 우리를 도와줬으니 보답하는 게 당연하잖아. 아니 근데 이토가 진짜 그 벽 안 때렸으면은 진짜 더 한참 헤맸을지도 모르지. 물론 그 벽마냥 결국엔 다 때려부어가지고 열리긴 했을 거야. 근데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리월의 감옥에 있었을 거야. 말은 똑바로 해야죠. 형님은 감옥에 있고 전 밖에 있었겠죠.
맞아. 그럼 새 친구를 사귄 셈 치죠 뭐. 축하의 의미로 같이 리오랑 가서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해요. 어때요?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다섯 야차 속성별로 있는 것처럼 얘도 속성별로 있네. 지금 보니까 야람, 물, 연비, 불, 쿠키 신호부, 번개, 이토, 바위, 소, 바람 해가지고 새로운 파워레인저네 진짜. 그거 좋네! 밥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배고프네. 걸을 힘도 없어. 저도 배고파요. 그럼 선배, 바로 출발할까요? 우와! 나도 갈래! 나도! 이모나, 우리 할 일 남았어. 우리 뭐 해야 되지? 알았어. 웬일로 알았대? 그럼 이나즈마 친구들은 나한테 맡겨. 너도 어서 가서 쉬어. 정말 고생 많았어. 어, 그래. 재밌게 놀아. 야란이 지금 없네. 차 대접하기로 한 건 없던 일로 쳐야겠어. 뭐? 그렇구나. 좋아. 전달해 줄게. 우시야, 그게 사실이니? 여행자, 땅딸보, 우시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대. 갈고리? 뭔데? 저도 들을래요. 그럼 나도 들을래. 뭐야, 뭔데? 좋아, 그렇게 하자. 뭐야? 우시 녀석, 생긴 건 그래도 정말 섬세하고 따뜻하잖아? 의외야. 뭘까? 아까 거기 방울 놓고 왔어. 다시 가자. 핸드폰 놓고 왔어. 진짜 레전드. 심오한 이치일수록 단순한 법이잖아. 우시가 한 말이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진짜 그냥 모른 척 그냥. 우시가 날 먹으라는데? 맞아!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 이토씨, 신호부, 우시, 그럼 갈까요? 좋아! 배 채우러 가자고! 나중에 봐!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사성들도 진짜 비중이 엄청 크게 딱 배정을 받네요. 이거 진짜 엄청 큰 퀘스트인데 연비, 쿠키 신호부 이런 애들도 다 신경 써주는 거 보면 장난 아니네. 그리고 리월 편도 은광이 거의 진짜 하드캐리 했잖아요, 그죠? 소. 다 끝났어? 별건 아니고 친구들 배웅해주고 왔어. 아직 있었네. 그 이나즈마 친구들은 연비를 따라가던데 리월항으로 간 거겠지? 너희는 같이 안 가? 소랑 할 이야기가 남아서. 그럴 줄 알았어.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이상한 점은 없어. 우선은 일단락 된 것 같네. 이제 남은 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 멀리서 온 두 손님이 비밀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우인단. 720일 안 보이나? 여기 있거든요. 그 바위 실드 쓰는 애. 아닌가? 화성총이야? 알았어. 우리도 입단속 시킬 테니까 걔네한테 무슨 짓 하면 안 돼. 어? 어? 야란 씨도 가끔 보면 정말 사악하다니까요. 들켜버렸네.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일은 모두가 도와준 덕분에 잘 해결됐어. 절대 잊지 않을게. 절대 잊지 않을 거면 픽업대 1법에 나오든가. 지하의 그 기괴한 공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했는지는 내가 계속 조사할 거야. 모든 일의 배후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숨겨져 있을 거란 예감이 들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 덕분에 살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파악 안 되는 걸 봐서 엄청난 인물인 게 분명해. 이 새끼. 이 새끼는 그냥 신임. 안심해.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 보고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나도 리워랑에 가봐야겠어. 먼저 가볼게. 야라는 진짜 층암고연에 미쳤나봐. 진짜 층무, 진짜 층미세야. 그 일 다 겪고도 또 층암고연 간대요. 잘가 야란. 됐어. 내가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어? 응, 엄청 티나. 아, 그렇군.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줬으면 해. 어디 가게? 야채와 관련 있는 곳. 다시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겠죠? 아, 큰일 날 뻔. 오, 손은 아주 개념이 있네. 여기 그, 거기 아니야? 그 자기 선인 친구 동작. 그래,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있잖아요. 앞으로 더 가면 사람들이 동작을 위해 지은 사당이 있어.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기로 온 것일지도 몰라. 그 지하 공간에서 깨달은 게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했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부사를 보니까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어. 야차의 일생은 좋게 말해서 용맹한 전사의 길을 걷는 거지만 사실은 평생 사륙만 하는 것에 불과해. 극한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한 건 부사에게 있어 좋은 일일지도 몰라. 전투 종족이라 사이어인 같은 거네. 나 역시 마찬가지야.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구하다 죽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최후를 맞이하려고 한 거야? 뭐한 짓이야? 이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나도 미쳤다는 걸지도 모르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소,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어, 맞아. 우시가 전해달라고 했어. 아주 중요한 말이야. 소가 소에게. 우시는 오니를 쫓는 능력이 있어서 원래 오니를 막는 용도로 쓰였는데 이토를 만난 뒤부터 쭉 이토를 따라다녔대. 어? 오니를 쫓는 능력이 있어서 이토를 원래 오니를 쫓는 능력이 있어서 오니를 막는 용도였는데 이토를 만난 뒤로 이토를 쭉 따라다녔다고요? 어? 그럼 야차를 막는 용도인 누군가 이제 소를 따라다닌다는 뜻인가? 우시는 일반적인 원칙 같은 건 잘 모르지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동행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 이 세상에 애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따위는 없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우시는 야채의 힘이 해롭다고 해서 네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대. 너와 함께 할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래,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네 힘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잖아. 그리고 아무튼 널 아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 알아둬. 얘 살짝 바쁜 사네. 어, 너 그래도 신의 눈 니네들이랑도 지내고 또 어? 그 누구야? 저 뭐 아무튼간에 저 어 널 아끼는 사람이 진짜 많다 이거죠, 그죠? 하, 부사랑 다른 녀석들이 할 법한 말이군. 녀석들은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인간 세상의 삶을 살 거라고 했거든. 유독 나만 그런 생각을 안 했지. 태윈 아침반에서 본 부사는 미쳐버린 상태였어. 그는 금붕, 민호와 같은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건 다섯 야차의 이름이야. 아, 근데 붕자가 좀 좋은 뜻일걸요? 그 임금을 뜻하는 한자가 있던 것 같은데, 붕자가.
아마 그런 뜻일 거야, 아마.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임금이 죽으면 붕어했다 그래요. 붕어하셨다. 진짜입니다, 참고로. 금붕은 나고 민호는 심원 대장을 가리키지. 심원은 또 뭐야? 이거 마음 심자. 우리는 원자. 그 외에 락원대장 벌란, 화서대장 응달도 있어. 사람들은 불화자. 우리 다섯 명을 선중야차라고 부른다고 하더군.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부사와 야란의 선조는 지하에 남았어. 즉, 두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생각 역시 그 공간이 읽은 거지. 야란의 말은 모두 사실이야. 나와 그녀의 제안 모두 단점이 있지만 둘다 틀린 것은 아니지. 문제는 이 공간의 힘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거야. 너희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마지막에 모든 힘을 짜내서 간신히 돌파구를 찾았어. 그 정도로도 충분히 대단했는걸. 연비와 야란 말이 맞아. 난 계속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지. 하지만 그게 내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어. 그때 제군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얘는 봤나 봐. 아망제군. 그 힘은 역시 세메시였구나. 결국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거지. 그건 당연한 일 아니야? 너랑 종려는, 아니, 아망제군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 네가 그를 도운 적이 있으니까 가끔은 도움 좀 받아도 괜찮아. 안 그래? 아, 도와서 전쟁을 같이 하긴 했었죠. 근데 진짜 종려는 진짜 완전 개사이킨가 본데, 얘는 진짜로? 진짜 설정상으로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역대 최강의 고트 막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 이게 근데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참 그렇게 설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리월의 신을 최고로. 이게 딱 약간 좀 약간 쉽지 않거든요. 공간을 빠져나오던 순간 부사에 남은 기억이 어렴풋이 느껴졌어. 이번 여정의 수확이라고 할수 있지. 나도 어렴풋이 느꼈어. 그를 기억할 사람이 하나 늘어난 건 좋은 일이야. 민호, 어디 갔다 왔나? 아니, 내게. 야차 형씨, 그것도 오락가락 하는군. 몇 번이나 말해, 난 백양이야. 자네랑 칭함에서 싸우던 술사라고. 백양. 백양. 당신이 백양이면 난 누구지? 나도 자네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네. 여기 같이 남기로 했는데 서로 이름도 모르면 너무 안타깝잖아. 여기 남는다고? 안 돼. 당신은 나가야 돼. 야차 형씨, 무슨 소리인가? 우린 영원히 이 지하에 남기로 마음 먹었잖아. 후회하는 거 아니지? 그 봉인은 깰수 없어. 봉인. 그래. 난 이곳에 싸우러 온 야차야. 이봐, 이봐, 괜찮나? 다친 골을 보니 얼마 못 살겠군. 둘만 남았는데 자네까지 죽으면 어쩌나? 오늘 이 지하에서 가족들을 봤어. 나도 드디어 미친 건가? 백양, 집에 가고 싶나?
용소를 지상에 남겨두기로 했으니 당연히 당연히 집에 가고 싶지. 나도 가족이 있겠지. 형제 자매라면 있겠지. 형제 자매라 그럴지도. 난 누구고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난 이봐, 왜 그래? 조금만 버티게. 여긴 우리 둘뿐이야. 자네 먼저 가면 안 된다네. 금붕, 너야? 금붕이라니, 기억력하고는 참. 라고 해. 마지막인데. 이런 모습으로는 너희를 볼 명목이 없는데. 이봐, 이봐. 봐, 저기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나의 생각났어. 너희는 형제 자매들이 날 데리러 왔어, 백연. 정신이 들어? 적어도, 적어도 자네 이름은 알려주게. 형님! 부사 형님! 이봐, 부사. 부사. 난, 내 이름은 부사. 찰나에 덧없는 삶, 무엇이든 바칠이라는 뜻이지.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네. 하지만 너와 이야기할 땐 많은 걸 숨길 필요 없지. 아, 이래놓고 부사를 안 팔아? 아니, 넥슨이었어 봐. 전설 속의 영웅, 부사. 해변의 부사, 크리스마스 부사. 아, 바위야차랑 백양이랑 동일성을 하고요? 아, 바위야차면 다른 야차지. 하늘의 뜻이라는 걸 느껴본 적 있어? 삶의 가능성, 죽음의 도래, 그 어떤 거라도 말이야. 오늘에서야 깨달았어. 그게 야차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슬픈 운명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소... 이런 걸 말해줘도 괜찮아? 상관없어. 제군도 네가 증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인간 세상의 이야기는 너에게 마땅히 해줘야 하는 말이야. 아, 맞아. 아망제군도 여행자한테 자기 이야기를 이제 다른 세상에도 퍼뜨려달라고 그랬잖아. 이제 자기는 마모가 돼서 사라지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영원하니까. 그 얘기를 또 해줬네. 그래서 그 여행자가 이제 지구로 넘어와서 만든 게 이 원신이랑 게임 아니야? 류에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 무슨 고생을 했길래? 스네즈나 야편 뒤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장수합니다. 그치, 이제 전달면처럼 되는 거지. 얘기해주면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네. 벌란, 민호, 응달 모두 목숨을 잃었고 부사의 행방만 알 수 없었어. 마음에 계속 걸렸던 일이라 위험한 걸 알면서도 칭암에 갔지. 마침내 칭암 거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으니 그때의 일을 매듭 지을 수 있겠군. 공간을 떠나기 전에 돌 하나를 주었어. 밖으로 갖고 나오면 그 돌을 부사라고 생각하고 동작의 사당에 두려고 했는데. 어, 근데 그 돌 사라졌나 보다. 헤이 나치만처럼. 아쉽게도 못 갖고 나왔어. 아니 애초에 네가 나온다고 그거 딱 어디 챙겨놓은 거야?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아, 미리 챙긴 건가? 동작은 천년 전 마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어.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젊었지. 그가 전사했을 때 부사는 아주 슬퍼했어. 야, 얘는 천년 전에 죽었었구나. 동작은 500년도 아니고. 하늘을 뒤덮은 새들이 땅으로 떨어지듯 수많은 야채가 죽고 다쳤어. 벌란이 말한 것처럼 야채의 영혼은 돌아갈 곳이 없지. 부사, 백양, 그리고 수많은 장병들은. 그런 말 봐. 그분들 모두 영웅이야. 아, 이거 뭐 후궁 영령에 대한 묵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웅. 다 부질없는 말이야. 좋은 말이야. 재앙은 끝이 없지만 속세에는 정이 있지. 아무리 무정한 수라라도 세상에 미련이 남는 법. 난 소의 염세적인 성격상 부질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성격이 바뀌었나? 네 말대로 오늘부로 천하의 영웅은 길을 잃지 않으리. 리월의 풍경 진짜 진국이다. 시간대가 일부러 여기에 맞춰진 건가? 아! 원석 60개? 괴력 뭐? 아, 참 감사합니다. 그러네, 약간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다들. 자, 소리 다시 켜드릴게요. 손에. 천영산에 밤에 가시면 조금 소름 돋는 울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서가 죽은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민호라고 제목 말한 바보처. 팩트임? 아, 이거는 근데 원래 있었던 거야. 동료 보고하자고요? 종료 어디 있는데? 아니, 종료가 근데 어디 있어? 종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아, 전달면 앞. 이 새끼는 진짜. 맨날 유튜브 보고 있어, 짓고. 여긴가? 여기 아닌가? 출신 시네마틱은 에피스테븐이 원신보다 못한 게 뭔가 때 영도로 본 건데 지금 보니 완전 감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제가 방금 그 컷신 있잖아요. 칭암고양 마지막 소 탈출하는 컷신. 그 컷신을 내가 1일차 때 그냥 봤어요. 근데 나 근데 대충 기억은 나. 소가 소같이 생긴 애가 뭐 그랬던 걸 기억나는데 아예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 막 옆에서 막 질질 짜고 있고 채팅창 와 개쩐다 이러는데 분위기 이거 망치기도 좀 그렇고 와 그래요. 예 이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캬
봐, 진짜로 저기 있어. 이봐, 종려. 너희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나? 바쁜 일이 있거든. 뭐 하는데? 그나저나 벌써 돌아왔구나. 엄청난 속도야. 종려씨, 이 두 사람을 아세요? 자주 와서 종려씨를 찾던데요. 신명준 아니야? 이게 딱 신명준의 상징이거든요. 이 페인볼. 가까운 친구들이죠. 잘 됐구만. 두 사람 한가한 것 같은데 종려씨가 노석을 팔도록 설득시키는 걸 좀 도와줘. 노석 그거잖아. 그 칭암관의 모경이 노석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노석? 그걸로 뭐 하려고? 아이고, 영상 공유 이따 볼게요. 모르는군요. 요즘 노석이 아주 인기야. 부르는 게 값이지. 오늘도 늘 그렇듯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종려씨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얘기를 듣기 시작했지. 그리고 하다보니 내가 제일 자신있는 창룡점정 얘기까지 하게 된 거야. 아니, 종려! 대깨전인데요, 종려? 이거 몇 개월 구독자야, 도대체? 저도 자주 다시 감상해요. 꽤 괜찮은 얘기지. 하하, 종려씨도 내가 이야기꾼으로서 재능이 있다고 했지. 종려씨가 견문인을 꼽 민속에 대해서도 통달하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역사나 신화에 대해서도 일가견 있으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종려씨한테 물어보곤 하지. 별거 아닌데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군.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됐죠. 원래 이야기도 재밌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종려씨같이 생각이 기발하고 자꾸 허풍도 치시는 분이요. 아하하. 종하하. 아,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종려씨한테 내 이야기 중에는 아망제군께서 영석으로 야타용왕을 조각하고 그 후에 수많은 전쟁을 함께한 끝내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글쎄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디테일이 틀렸다는 거야. 누군가의 고증에 의하면 아망제군은 손재주가 없어 그렇게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없었다는 거지. 진짜 아직도 얘기 안 해줬냐? 분위기 깨는데 선수야, 안 그래? 일전에는 종려씨께 경책상장의 요괴가 산수로 변해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했더니 믿지 않으시더군.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말이야. 어휴, 식견이 너무 넓으면 감성이라는 게 사라지나 봐. 종려씨처럼 이렇게 의젓한 분이 감정이라고 하나도 없으시니 말이야. 반박할 수가 없군. 마음에 새기고 충분히 생각해보도록 하겠어. 전달변이 엮은 이야기들이 워낙 자유로우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만한 의견을 낸 것뿐입니다. 참고할 수 있게 말이죠. 이야기꾼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들이니 전달변 정도의 안목이라면 나 같은 충실한 청춘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시겠죠. 그럼요, 좋은 뜻인 게죠. 잘 압니다. 종려씨는 제가 리오랑에 제일 가는 이야기꾼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노석은? 아이고, 본론으로 돌아오지. 너희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창룡점정 이야기를 들려줬어. 도대체 똑같은 이야기만 벌써 몇 번째야. 우리 옛날 할아버지 같네.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명작은 영원한 법이야. 전달변의 이야기는 언제나 몇 번 반복해야 해. 이야기는 창작이니 엮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지. 종료인 줄 알았던 내가 전달변은. 참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전달변 뭔가 목소리가 딱 떠올라. 음성 지원이 돼. 역시 종려씨는 뭘 좀 아셔. 아무튼 그날 마침 일하러 가던 광산의 작업반장이 지나가면서 내 이야기를 듣고는 나한테 알려줬어. 칭암과연이라고 아나? 그곳에 모양이 예쁘고 우아한 광택을 뽐내는 돌이 있다고 하더군. 그 돌은 칭암과연에 있는 엄청나게 긴 터널에서 만들어진대. 터널 맞나? 아마 맞을 겁니다. 하하, 칭암과연같이 신비로운 곳은 종려씨같이 견문이 넓은 분이라도 가볼 기회가 없었을 거야. 최근에 그곳에 광업이 복구됐으니 그나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워들은 게 다일 뿐이라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듣기로는 그 돌이 터널에 생기는데 그 터널이 어디서 온 건지는 아무도 모른대. 구불구불한 것이 뭔가 거대한 물건을 끌고 가면서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하도. 그곳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야. 누군가 말하기를 아마도 고대의 전쟁터가 아닐까 싶다도. 팩트잖아. 하지만 누가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지. 혹시 아망제군이랑 야타요왕이 거기서 싸웠던 거 아닐까? 이 새끼 뭐지? 사실 요새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 중인데 이걸 같이 엮으면 엄청난 걸작이 나올 것 같아. 이야기꾼이 아니라 역사관데? 그래서 종려씨한테 배움을 좀 구하려고 했지. 근데 마침 또 종려씨가 전 시장 상인에게서 산 노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역시 안목 좋은 사람들은 고를 줄 알아. 내 생각에 노석이 내 이야기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대. 종려씨만 괜찮으면 이 돌을 사서 기념으로 삼고 싶어. 종려, 또 돌을 팔 거야? 응, 전달배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야. 나도 그의 충실한 청중이기도 하고 그의 이야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진짜? 그런데 내가 이 돌을 주면 전달변의 이야기에 오히려 구멍이 생겨. 생각해봐. 아망제군이 야타용왕을 지하에 봉인했다고 했잖아. 전문가들에 의하면 칭암가연 아래는 동굴과 갱도로 가득해. 정말 야타용왕이 그곳에 봉인되어 있다면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을지도 몰라. 아망제군이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일리가 있어. 그러고 보니 아망제군께서 그렇게 부주의한 일을 하셨을 리가 없지. 네, 맞아요. 원래 내가 제일 아끼는 부채를 종려씨랑 교환하려고 했는데. 응? 위에 그려진 건? 내가 창룡전쟁 이야기를 할 때 이용하는 부채야. 아, 이거네! 용이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하늘과 땅을 종횡무진하니 의지는 드높고 세상은 광활하구나. 야, 근데 그 부채는 진짜 의미가 있는데? 야, 박피의 속도! 찐스틸러 뭔데? 아직도 파냐 이거? 와, 이런 부채는 본 적이 없어. 나도 갖고 싶다. 맞아, 우리도 노석 있잖아. 뭐? 그럼 나를 바꾸는 게 어때? 이 부채랑 노석이랑 교란하자. 실례지만 노석도 신기하고 전달변의 부채도 평범한 물건 아닙니다. 이렇게 교환하면 둘의 가치만 떨어질 거예요. 뭐지? 견제 들어오는데? 이건 어때요? 이것 말고도 부채가 더 있는데. 전달변이 직접 그린 그림이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할 거예요. 지 달라는 뜻? 정말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기쁜 일이죠. 사람들이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좋아해 주길 바라요. 사실 이 부채에 그림을 그린 것도 원래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도 나와 인연이 있으니 이 부채를 선물해 드리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서 갖고 올게요. 뭐야, 주전자에 비치할 수 있나? 정말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 이로써 인연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린 부채가 이거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자네들한테 안 주면 또 누구한테 주겠나? 종려 빡친 것 같은데? 나는 전달변 데뷔 때부터 봤는데. 나는 전달변 1회 콘서트부터 다 챙겨봤는데. 내가 진짜 팬인데. 지금 유입된 애들은 솔직히 팬 아닌데. 킹받음 지금. 종려씨도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작품이니 부족하더라도 아껴주십시오. 이제 특에도의 장문의 글. 전달변님, 종려입니다. 전달변님의 방송을 본 지도 10년이 지났네요. 그 시절 전달변님 시청자 10명을 찍었다고 기뻐하실 때가 떠오릅니다. 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요즘 초심을 잃으신 것 같은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 전달변의 성인이 그럼 감사히 받도록 하죠. 정말 훌륭한 부채이니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몬 원신 유이비 팬이야. 나는 에픽세븐 때부터 봤는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런 거 나올 줄 알았어.
아 맞다, 우리는 원래 종료랑 할 말이 있어서 왔던 거야. 아이고 내가 방해가 됐군. 그럼 이만 실례하겠네. 방해라뇨. 전달변 감사합니다. 종료, 너 층암관에 간 적 있지? 우리를 구해줬잖아. CSC 소가 그러길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었을 거래. 그렇게 말했다고? 재밌군. 세월이 흐르니 그도 솔직해지는. 그래서 층암관에는 왜 갔던 거야? 응? 내가 그랬었나? 처음 듣는 소리군. 시침이 되지 마. 하하, 시침이라니. 아, 방금 그 부처에 꽤 괜찮은 것 같아. 종료! 난 한가한 사람이야. 어디를 다니는지 이상할 거 없지.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또한 운명이 정해준 것이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곳저곳 가봐야지.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말이야. 옛날이 그리우세요? 진짜 왜 이렇게 과거예요? 호도 그렇고 과거 얘기밖에 안 해. 근데 우리도 메이플 얘기에 주구장창 하는 거 보면 사람 다 똑같나 봐요. 그럴 리가. 지금의 난 그냥 인간이야. 인간의 현재를 살아야 하지. 용이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하늘과 땅을 종횡무진하니 의지는 뒤높고 드높고 세상은 광활하구나. 일리가 있는 말이야. 동서남북 어디든 좋아.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어디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여행하는 게 좋겠지. 어! 부채 진짜 주네? 어, 이렇게 하나씩 얻는 맛이 있는데? 캬. 뭐라, 규범, 신분을 숨긴 채 남왕제군 이야기꾼을 도와줘 보았다. 저 얘기 많이 했었어, 예전에.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세미몬 목소리가 클레 성대모사하는 오즈랑 비슷한데? 클레 톤으로 클레한테 알려줘, 제발. 부탁이요, 한번 해주세요. 클레한테 알려줘, 제발. 감사합니다. 뭔 얘기한 거지? 형수메르는 1, 이막끼리 3, 사막끼리 이어서 해야 흐름이 안 끊기는데 문제는 1, 이막은 5시간 정도 3, 사막도 3시간에서 4시간은 잡아야 돼서 중간에 끊는 건 수메르는 너무 아쉬운데 유수메르일 때만 일찍 방송 킬 수 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한번 통화 좀 해보실래요? 5시에 좀 퇴근시켜달라고. 아니면 뒤로 땡겨야 돼. 아니 근데 님들아, 근데 님들 플레이 타임이랑 제 플레이 타임은 달라요. 제가 봤는데 제가 님들이 2시간 한다고 한 거 전 3시간 하더라고요. 탐정이면 탐정답게 그러니까 아마 스메르 1마보다 그거 5시간 걸리는 건 아마 7시간 할 거야. 나는 이게 연비 대사 한번 치면은 연비 대사 얘기 한번 했다가 코믹 메이플 스토리 얘기했다가 그때 던파가 왜 인기가 있었는가, 에픽 세븐이 다시 재밌어진 이유.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 기대하고 있을 때 더빙해 주는 거 맞지? 예, 일단은 먼저 이나즈마 거 먼저 해보고요. 상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층암거연 월드퀘스트, 아니 층암거연 마신 임무 여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층암거연 진짜 거의 진짜 완전 지금까지 한 퀘스트 중에 볼륨도 볼륨인데 진짜 애들 케미도 좋고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해서 층암거연까지 마무리 했고요. 이제는 월드퀘스트 그리고 이벤트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거 많아요. 이거랑 이거랑 쉣. 일단 몬드 축제가 있거든요. 저 일단 빨리 몬드 캐서린 좀 해방 좀 시켜주세요. 참고신들은 신의 힘을 쓰면 머리색의 투톤인 부분이 빛나는데 벤트가 신율한테 신의 심장을 뺏길 때 벤트의 머리색이 빛나지 않음. 그 이유가 신율아 또한 몬드의 아이라서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 진짜요? 수메르는 방송으로 보고 나중에 롱에도 또 몰아볼게요. 편하게 하십시오. 아이고 처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롱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빨리 나 빨리 나 지금 몬드 캐서린 얘한테 말을 못 걸고 있어요. 며칠 동안 해방시켜줘 이제. 가자! 한번 확인해볼게. 리스트의 임무를 전부 완료했구나. 여행자 페이몬 수고 많았어. 여기서 RTF4를 몇 번이나 눌렀는지. 너희들이 도와준 덕분에 살았어. 최근에 의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거든. 히히, 우리한테 식은 죽 먹기지. 요 며칠 의뢰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화물 운송이나 운송단 경호를 맡는 쉬운 임무가 대부분이었잖아. 일손이 부족하대서 무슨 막중한 임무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시대에 이 배경에서 진짜 모험가들이 하는 일이 다 배달이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배달 기사님들은 모험가가 아닐까? 베테랑 모험가인 너희에게 이런 일은 확실히 재능 낭비지. 하지만 몬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래. 이게 하르파스툼은 아니죠? 그래서 하르파스툼 언제함? 맥거핀이야 혹시? 어? 왜 그런 거야? 아니면은 몬드 가면 갈수록 이제 나중에 나온 지역들이랑 너무 비교해서 작아 보이니까 몬드 팬들을 위해서 남겨둔 건가? 우리에게는 하르파스툼이 있다. 하르파스툼 붐, 하르파스툼으로 몬드 붐은 온다. 몬드 붐은 온다. 하르파스툼만 기다린다. 이런 건가? 지역 안 나오고 있다고요? 수확의 계절 때문인가요? 맞아. 요즘은 곡물과 과일을 수확하기에 좋은 계절이잖아. 술로 유명한 티바트의 몬드로서는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주주 시즌을 맞이한 셈이거든. 아 여기가 술이 특산물이었어? 어쩐지 다운 와이너리도 그렇고. 농가는 신선한 농산품을 한시라도 빨리 팔기 위해 서두르고 있어. 알아주는 술장수들도 양질의 술 재료를 사들일 테고. 맞는 것 같아. 맨날 앞에서 술 만들고 있고 맨날 일간 월 뭐야 일일 퀘스트도 뭐 누구 뭐 남편 뭐 술 마시는지 확인하고 오래 말면서. 아 몰라 마실게요 이러고 아직도 마시고 있어 뭐. 그래서 요즘 술 이야기가 자주 들렸던 거구나. 어? 방금 뭐라고? 그게 진짜야? 핀 페보니우스의 기사. 글쎄 확실하다니까. 단장 대행님이 다들 본부 로비로 모이래. 얼른 가자. 지금 안 가면 늦어. 뭐지? 지도실에 날립니다. 페보니우스 기사들 지금 바로 연병장으로 집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페보니우스 기사들 지금 모두 연병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 어이 잠깐만! 아, 저 페보니우스 기사들 왜 저렇게 급해 보이지? 야! 야,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잘 지냈어? 야, 솔직히 근데 케이야 노리고 맞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동성애 밈이 붙은 게 아니라 솔직히 노리고 맞는 거잖아요, 그죠? 케이야, 마침 잘 왔어. 왜 다들 기사단 쪽으로 뛰어가는 거야? 우리가 도울 게 있나요? 걱정 마, 너희가 나서야 할 정도는 아니야. 사실 방금 우린 대단장의 편지를 받았어. 단장 대행이 잠시 후 본부 로비에서 모두와 함께 편지를 읽을 예정이야. 대단장? 원정 나갔잖아. 그렇구나. 그럼 안심이. 아니 잠깐만, 방금 뭐라고? 대단장의 편지? 아니 내용은 아직 모르는데 이제 다 같이 함께 보려는 건가? 딱 갔는데 이제 이 편지는 나타에서 시작돼요. 페보니우스 기사단 대단장이라면 그 말로만 듣던 원정을 떠나 바르카지! 아니 바르카 관련해서 무슨 약간 설정 같은 거 많이 봤었는데 다, 그 다운 와이너리에서 막
뭐 편지 같은 거 보면서. 다 까먹었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케이야, 바르카가 편지에서 뭐래? 원정대는 어떻게 됐어? 언제 돌아온대? 어, 페이몬이 나보다 더 대단장을 걱정할 줄은 몰랐는걸?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것 아냐? 겁나 세다고요? 겁나 세겠죠. 걔까지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한 거 아니야? 케이아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소문으로만 전해들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 신경 쓰일 거라고. 진 단장은 종종 바르카 단장이 기사단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했어. 으이, 정말 궁금해 죽겠어. 귀여워. 아, 근데 몬드 팬들은 진짜 이제 바르카랑 하르파스톤만 존버하는 거야? 우리에겐 바르카 대단장이 있다. 바르카 언젠가 출시된다. 언젠가 하르파스톤 축제 열린다. 게다가 원정대가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원정대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다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단장 대행의 평가가 꽤 후한걸? 살아있긴 한 거야? 그 형님은 전설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골칫거리를 안겨줬거든. 나중에 시간 될 때 천천히 얘기해줄게. 흥미가 있다면 같이 기사단에 돌아가서 듣는 게 어때? 명예기사도 자리를 비운 지 꽤 됐잖아. 다들 널 그리워해. 이게 아니 원래 게임이 처음에 최초에 시작한 태초마을 지나가면은 이제 그 지역으로는 어지간해서 안 돌아오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 다음 지역 가는데 계속해서 뭐가 생김. 원래 있었던 마을에서. 그래서 또 거기서 뭐 한다고 또 가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설정이랑 떡밥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어.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까는 거야. 근데 또 새 지역 열림. 그럼 또 거기 가. 그러면 그 전 지역에서 또 뭐 있고 전 지역도 뭐 있고 전 지역도. 이거 진짜 진짜 엄청난 인력을 쏟아부어서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닌 이상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스케일이야. 좋아, 캐서린, 우린 이만 가볼게. 그래, 다들 조심히 가. 어, 그럼 바르카 관련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좀 풀리는 건가? 궁금한데? 아, 제목 좀 바꿀게요. 어서 와. 본 적 없는 물건이 많을 걸세. 높은 곳에 있을수록 소리가 멀리 퍼져. 아, 이것도 스토리야? 오케이, 음성 꺼. 예? 어떤 거지? 아, 여기네. 아, 축제. 기대되는데? 아, 지금까지 축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축제 때도 핸드폰밖에 안 했거든. 거의 다 모인 것 같네. 대학교 축제가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유학을 갔었어가지고. 저는 캐나다에서 그때 대학생활했습니다. 어머, 귀염둥이 페이몬, 너희도 왔구나. 편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온 거야? 와, 리사 씨 얼마만이냐? 그때 분명 내가 영어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지금 몇 년 지나니까 넷플릭스 이제 자막 없으면 못 봐요. 그냥 마모됐어. 맞아! 방금 모험가 길드 근처에서 케이아를 만났어! 우와, 로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봐!
신명진은 진짜 어디에나 있네. 아니, 이거 캐서린 몰이잖아, 이건 또. 얘네 둘은 쌍둥이인가? 클론 전쟁. 나까지 긴장되네. 너무 몰입하는 것 아니야? 대단장이 편지 쓸 여유가 있다는 건 십중팔구 심각한 내용은 아닐 거야. 하여튼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지.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첫 문구 딱. 조금 과장이 섞여있지만 KI 결론에는 나도 동의해. 미카는 표정을 못 숨기는 아이거든. 미카? 설마! 케이아 네 이름이야? 봐, 저기 계단 쪽에 진 옆에 어? 있는 저 아이가 미카야. 뭐야? 누구야? 미카는 유단의 팀의 측량사였어. 탐사 재능도 뛰어나고 성격도 착실한 편이어서 원정대가 출발할 때 대단장이 직접 팀의 핵심 정찰대원으로 임명했지. 아니 나 유라도 몰라요 언니. 이번 편지도 미카가 갖고 온 거야. 모두들 조용. 다들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대단장의 편지를 읽을 거야. 미카, 너한테 맡길게. 네, 진단장님. 얘 약간 뭐 닮았는데? 안녕하세요. 전 유격대 측량사 미카라고 합니다. 지금은 원정대와 함께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바르카 대단장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보니우스 기사단에게 모두들 잘 지내고 있겠지? 난 바르카다. 우선 다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군. 원정대의 대원들은 모두 무사하다. 하, 다행이다. 아, 나 손에 땀까지 났잖아. 아니 근데 진짜 어딜 간 거야? 원정을? 혹시 어디 갔는지라도 나오나요? 아예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기 계속 읽어도 될까요? 계속해 미카. 내가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지? 이거 원정대에서 얘 막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 편히 편지를 읽어주길 바란다. 화롯불 옆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나와 원정대는 티바트의 북쪽 땅에서 주둔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다. 북쪽 땅이요? 북쪽은 몬드 북쪽은 아무것도 없잖아. 바람? 무상의 바람? 거기 있어? 전에 이번 원정의 목적은 어떤 과거에 얽힌 위험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라고 했었지. 현재로선 더 해줄 말은 없지만 임무의 진행 상황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군. 와 이것도 엄청난 떡밥인가 보다. 과거에 얽힌 위험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뭘까? 이것도 나중에 엄청 큰 걸로 돌아올 텐데. 이 두 달 동안 우린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바로 5인단의 집행관 카피타노이다. 카피타냥? 얼마나 잘 타길래. 근데 야 원정 떠난 지 두 달밖에 안 됐어? 그럼 원신 1.0 때부터 지금까지 두 달 지난 거예요? 아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해요. 두 달이나 지난 게 어디예요. 막 짱구는 못 말려. 맨날 크리스마스 네 번 다섯 번 또 크리스마스 또 생일. 그래도 다섯 살.
이거 여기 그래서 두 달이라도 흘렀잖아. 오빠 카피타노? 이모야 누군지 모르잖아. 오인단이 몬드에서 벌인 짓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번에 만난 카피타노는 우리와 대적하지 않았다. 아 만난 지 두 달 됐다고? 괄호 열고 우리와 스네즈나야가 한 배를 탔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하고 있다. 괄호 닫고. 파르카! 이거 맞아? 독일과 러시아의 동맹? 심상치 않다. 그 녀석은 가면으로 얼굴을 전부 가리고 있어서 경력이나 출신을 판단할 순 없지만 평범한 인간임에도 신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갖춘 강철 같은 사람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 아니 왜 이렇게 좋게 평가해줘? 뭐 하는 거야 너 파르카? 난 심지어 그가 클레의 크레용으로도 유적 가디언의 눈같이 생긴 코어를 터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괄호 열고 따라하지 말 것. 괄호 닫고. 정찰병은 사흘 전에 카피타노가 명을 받고 나타를 향해 움직인 사실을 알아냈다. 더는 카피타노 쪽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지. 나타에서 카피타노가 나오나 보네. 나타가 근데 약간 더운 지역 아니야? 진짜 에티오피아에 원두 구하러 간 거 아님?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원두 떨어져서 이제 가질러? 카피 탈라고? 그의 일부 행동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카피타노가 우리한테 진 빚을 갚는 셈이다. 우리한테 진 빚? 전쟁 배상금? 지금쯤 몬드는 돌아온 바람의 와인 축제를 앞두고 있겠지. 안타깝지만 올해에도 함께 축제를 보내진 못할 것 같군. 오, 이게 꽤 오래됐나 보다. 올해에도라는 거 보니까 이게 매년 연 축제인가 보네. 야 근데 이거 뭐야? 꼬리야? 이거 뭐야? 트윈인가? 아 장식이에요. 원정대 대원들은 매 순간 몬드의 맛좋은 술 그리고 그대들과 함께 보낸 나날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몬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 우리의 목까지 마셔라. 다운 와이너리의 축제 한정판 와인이면 좋을 것 같군. 바르바토스님이 몬드를 지켜주길. 우리의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그대들의 곁으로 갈 수 있길. 바르카 추신 카피타노 괄호 열고 대장 괄호 닫고 와 나 둘 중 누가 더 강한지 궁금한가? 난 대단장이다. 그리고 기사단엔 대장이 10명이나 있지. 으하하하. 혹시 바르카 그냥 럭키 이토 아니냐? 그냥 좀 인생 잘 풀린 이토 같은데? 그니까 내 말이 그냥 인생 좀 잘 풀린 이토. 편지는 여기서 끝이에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미카. 진단장님, 저기
편지 마지막 장의 뒷면에 뭔가 적혀있는 것 같아요. 어? 추추신, 종이가 모자라서 이곳에 적는다. 리사, 아래는 내게 남긴다. 아, 대단장님이 리사 씨한테 남긴 메시지인 것 같아요. 뭔 추추의 신이야, 미쳤냐? 아니, 뭘 남겨? 아래는 너에게 남긴다? 어머, 나한테? 설마 몬드 이남을 전부 맡긴다고? 리사한테? 특별한 메시지라면 리사,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모두들 대단장님의 말처럼 며칠 뒤면 와인 축제가 열린다. 이런 때 원정대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건 참 다행인 일이지. 아니, 이건 말이 축제지. 그냥 이거 지금 떡밥 그냥 무진장 살포해버렸는데? 카피타노, 나타, 리사한테 뭘 남긴다, 미카까지. 이건 뭐 그냥, 이거 뭐 이제 스토리 이런 거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났죠. 이제 막 뭐 카피타노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되었죠. 카피타노가 어쩌고 저쩌고 한 걸로 보아 지금 이 성유물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카피타노가 몇 년 전 스네즈나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런 인물이며 이번에 나타에게 나타에서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정대가 몬도에 돌아와 함께 축제를 즐길 순 없지만 와인 축제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야.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원정대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몬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각자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길 바란다. 어? 기사들도 이렇게 약간 축제에 주최하나? 물론 휴식할 땐 적당히 쉬면서 간만에 열린 축제를 마음껏 즐기도록.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이만 해산. 내가 잘못 들었나? 오인단에 카피타노가 언급되다니. 엄청 중요한 일 같은데. 근데 나 카피타노랑 마찰이 없다는 게 더 신기한데? 이 바르카 진짜 이거 뭐지? 근데 오인단이고 뭐고? 와인 축제라니? 공짜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축제 같은데 진짜일까? 다른 정보는 없어? 역시 너야. 귀염둥이들, 같이 진한테 가서 얘기나 할까? 아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인사할 틈도 없었잖아. 아, 진짜 리사. 진짜 사실 이 원신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쇼킹한 게 이제 리사랑 진의 등장이었거든요. 결이 달랐거든, 진짜. 좋아, 좋아. 얼른 가자. 아, 솔직히 말해서 몬드 윗지역이고 나발이고 여기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냥 발 한만 어? 못 올리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층 뭐 얘기 없나? 뭐 있다고? 리사, 왔구나. 대단장의 편지는 책상 위에 있어.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야. 방금은 제대로 말도 못했네. 미안. 너희 둘만 괜찮다면 몬드에서 한동안 지내는 게 어때? 곧 와인 축제가 열릴 예정이거든. 진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며칠 전부터 어? 너희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 아, 곤란 진짜. 리사. 얘기하고 있어. 편지 읽고 올게. 저도 모두가 무척 그리웠어요. 몬드가 무척 그리웠어요. 모두, 몬드. 이거 루트인가? 몬드는 이제 진이 사실상 몬드의 상징이잖아. 근데 모두가 그립다는 건 사실 진보단 모두가 그렸다는 거고, 몬드가 그렸다는 건 진이 그렸다는 거죠. 맞아. 몬드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잖아. 소중한 추억이 엄청 많다고. 참, 진 단장, 와인 축제에 대해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와인 축제는 하르파스툼 축제, 윈드블룸 축제처럼 몬드의 역사 깊은 축제이자 가을 시즌에 가장 중요한 축제이기도 해.
여긴 좀 축제가 많긴 하네요. 몬드는 매년 가을마다 서풍이 불곤 해. 전설에 따르면 그건 풍작의 계절에 빚는 술의 달콤한 향기가 술을 사랑하는 바람의 신을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해. 혹시 와인 축제가 1월부터 5월까지고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하르파스툼, 10월부터 12월까지가 윈드블룸인가요? 그가 어디에 있든 바람의 신은 산들바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 바람의 신 이미지랑 어울리긴 하네. 그래서 몬드 사람들은 서풍을 일컬어 돌아오는 바람이라고 해. 와인 축제는 바르바토스님을 맞이하기 위해 생긴 축제였어. 그만 맞이해! 이제 그만 좀 맞이해! 매년 이맘때면 집집마다 새 술을 빚고 그 술을 보관했다가 이듬해 와인 축제, 바람이 돌아오는 날에 다시 개봉하는 거지. 아 진짜 순회주나라까지 축제 있으면은 그냥 여기 축제 끝나면 다음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 계속 그냥 한무 축제 할 수 있겠는데요? 숙성주를 개봉하는 건 바람의 신을 초대해 술을 마시자는 의미라고 해. 바람의 신이 술맛에 만족하면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진귀한 축복을 내린다는 전설이 있어. 말 그대로 전설이겠죠. 진귀한 축복이요? 내가 아는 바르바토스라면 설마 모두가 내년에도 맛있는 술을 먹을 수 있게 축복을 내리는 건가? 그거 아니고 그냥 종말에 종말과 탄식의 노래에 붙어있는 버프 아닐까?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자세한 부분은 전해지지 않았거든. 어떤 이야기들은 전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고. 지금의 몬드 사람들이 바람의 꽃은 어떤 꽃일까 같은 문제로 논쟁하는 것처럼. 그건 문화계승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 바람의 꽃은 또 뭐지? 국화 같은 건가 여기? 민들레시아 있잖아. 바람이 돌아오는 날에 바람의 신에게 술을 바치는 전통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어. 와인 축제도 여전히 몬드 사람들이 풍작의 기쁨을 공유하면서 술을 마시는 축제야. 또 지들만 아는 얘기. 그래요. 예, 나 늦게 시작했어요. 나한테 와인 축제가 첫 축제입니다. 예. 매년 이맘때면 타지에 있던 몬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곤 해.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나그네들한테도 와인 축제 시즌은 고향과 가족이 가장 그리운 시간일 거야.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벤트 다 복각시켜줘도 다 먹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 양이 너무 많아 보여. 뭐 설산도 뭐 이벤트 있다며. 아 추천 감사합니다. 추수감 사절 느낌이죠. 아 그래서 대단장이 편지에서 우리의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그대들의 곁으로 갈 수 있길 이라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는 페보니우스 성당, 모험가 길드와 함께 샘물 마을 밖에 시드르 호숫가에서 축제를 즐기기로 했어. 축제 기간에는 전통 와인 시장도 개방할 예정이야. 와인 시장? 처음에는 술장수와 농부들이 양조 재료를 거래하는 시장이었어. 요즘엔 완제품은 물론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과일 음료나 먹거리도 많아. 일반 시민들은 시장에서 중고 물품이나 수제품을 팔기도 하지. 기사단도 이번 기회에 자선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야. 우와!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 시간 되면 꼭 구경해봐. 수학이 있길 바랄게. 참, 리사. 대단장이 너한테 남긴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어?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아래는 리사한테 맡긴다가 그 아래 내용이 뭐 있었나? 마침 너희와 상의하려던 참이었어. 대단장은 레이저의 출신과 관련된 일을 내게 맡기고 싶다고 했어. 레이저? 늑대 거기 출신 아니야? 레이저는 울프 형제의 늑대머리가 자기를 키워줬다고 그랬어. 레이저는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몰라. 그의 말을 빌리자면 늑대머리는 루피카 레이저의 가족이라고 했어. 이모니가 이렇게 기묘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한 번씩 까먹었을 법한 설정이 나오면은 쓱 설명을 자연스럽게 해준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상황도 비슷해. 편지에서 대단장은 시계의 오른쪽에 있는 책장 세 번째 줄의 맨 위쪽 천장에 레이저의 부모님이 레이저에게 남긴 나무 상자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젠 줄 때가 됐다라고 했지. 뭐야, 얼마나 웃긴 거야. 그럼 대단장은 레이저의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그런 것 같아. 그저 울프 영지에서 우연히 만나 검술을 가르쳐주기만 한 단순한 관계는 아닌가 봐. 우와! 그럼 얼른 레이저 찾으러 가자! 친부모님의 소식이라면 레이저한테도 분명 중요한 소식일 거야! 어, 근데 레이저 약간 거부할 것 같은데? 내 부모는 늑대야 이럴 것 같은데? 내 부모는 늑대야. 나한텐 인간 부모는 없어. 페이먼 잠깐 기다려. 리사씨 고민 있는 것 같은데요? 니네는 속일 수가 없네. 귀염둥이. 헉.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친부모님은 평범한 아이한테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 그래. 이거 완전 리은영 선생님이네. 진짜 이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친부모님 얘기하는 거. 게다가 레이저는 지금까지 울프 영지에서 지내면서 인간 사회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어. 레이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맞아. 지금 사실상 레이저는 인간 사회에서 적응이 힘들어요. 그냥 짐승이야 지금. 하지만 대단장도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쩌면 대단장은 레이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해주려는 게 아닐까? 지네 말에도 일리가 있어. 귀염둥이, 너희들이 레이저랑 직접 만나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레이저는 여태껏 날 사부로 여겼으니 아마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내색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레이저가 신뢰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일은 나보단 너희가 적임자일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부탁할게. 근데 오자마자 짬 맞네. 괜찮다면 레이저를 많이 격려해줬으면 좋겠어.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관심과 응원이 가장 필요한 법이잖아? 아 근데 레이저 몇 살인데? 어려? 아 클레랑 친구랬나? 빨간색 친구 있다 했잖아. 어리긴 한 것 같아 레이저가. 아 레이저 위치 진짜 개념이다. 아니 굳이 그 칭찬을 해야 돼요? 레이저는 평소에 울프영지 근처에 있겠지? 이 일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 아니 레이저 진짜 위치 개념인데? 잠깐만 여기 도시 있는데요? 뭐야 작동 안 해. 어? 샷! 못 참아. 어? 어? 뭐 발견한 거라도 있어? 함정 주변에 번개 원소 흔적 있어? 이거 레이저가 설치한 건가? 번개 원소 흔적... 설마 레이저가 설치한 걸까? 이상하다. 전에는 사냥꾼들을 피해 움직이지 않았어? 레이저도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 건가? 어쨌든 흔적을 따라 찾아보자. 오, 현상 수배 찾는 거 같네. 오빠! 앞에 또 함정이 있어! 번개 원소가 느껴져? 아, 대검 쓰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번개 원소의 흔적이 울프영지 깊은 곳까지 이어지고 있어! 계속해서 가보자! 아니 근데 그러면 레이저도 신의 눈 소유자인가? 생각해보니까. 좋아. 마지막 함정도 순조롭게 설치했군. 레이저, 나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뭐야, 두라프? 샘물마을 사냥꾼? 괜찮아요. 뛰는 거라면 자신 있어요. 어? 레이저, 왜 그래? 냄새가 난다. 익숙한 냄새. 먼 곳에서 온 친구예요. 여기 있었구나. 같이 사냥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요즘은 수확의 계절이라서 순멧돼지가 먹이를 찾으러 종종 마을이나 와이너리 근처에 출몰하거든. 작물이나 포도밭을 망치는 건 사소한 일이지만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사냥꾼들은 순멧돼지를 안전거리 안에 못 들어오게 막을 방법을 마련했어. 갈색 고양이 아저씨랑 순멧돼지를 잡았어. 모두를 지켜주려고. 우와! 레이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전에는 사냥꾼들은 피해 다녔잖아. 그러고 보니 레이저가 늑대들과 소통해준 덕분에 주변에서 활동할 때 실수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어. 어, 둘이 손을 잡았네. 늑대족하고 샘물마을하고 손을 잡았네. 그치, 멧돼지만 억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멧돼지족도 지금 인간 인재를 영입해야 돼요. 레이저가 이제 늑대족에 합류한 것처럼 멧돼지 인간 한 명 만들어야 돼. 모두랑 루피카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건 좀 힘드네. 그것도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증명이야. 정말 축하해. 응. 근데 이번에 온 건 중요한 일을 전해주기 위해서야. 바르카의 편지에 대해 설명한다. 어머니의 그거죠. 유품인가? 아무튼 그 물건 전해달라는 거. 난 모르겠어. 레이저, 친 부모님의 일을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어.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오, 이 대사 뭔가 잘 만들었네. 약간 알고 싶은데 알고 싶지 않은, 뭔지 알 것 같아.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구나. 어렵다. 여행자, 방금 설치한 함정 좀 봐줄 수 있을까? 레이저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자고. 브라프씨 착하네. 레이저의 말을 들으니 짐작 가는 게 있어. 최근 우린 종종 사냥을 함께 했거든. 레이저가 워낙 말수가 적긴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성격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더라고. 레이저가 친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미지의 사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 야, 드라프씨 레이저랑 진짜 많이 친해졌네. 나도 아빠니까 아이에 대한 일이라면 나름 경험이 있어. 디오나도 어릴 때 내가 사냥하다 늦게 돌아오기라도 하는 날엔 자기를 버리고 갈까봐 며칠 동안 내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곤 했어. 아저씨, 전 디오나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우리 파티에 있긴 하지만 아저씨 따님이었어요? 레이저가 친부모님한테 버려졌을까봐 걱정한다는 거야? 아니, 디오나가 스토리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맞아, 그게 문제야. 진짜 버려진 거라면 레이저를 달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아, 그리고 또 걱정되는 일이 있어. 레이저는 지금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성장하고 있어. 아직까진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많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모님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당장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쫓기듯이 선택해야 할지도 몰라. 와, 이번 축제는 레이저 비중이 좀 높나 보다. 진짜 뭐 그냥 사성 영웅들만 챙겨줘. 두라프 씨도 리사랑 생각이 비슷하네. 이런 게 바로 성숙한 어른의 사고방식인가? 다른 입장에서 보면 진단장은 타인을 믿고 직감을 믿는 쪽인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레이저가 언젠가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친구로서 옆에 함께 있어줄 거야. 어, 알겠어. 레이저한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도 안심이야. 헤이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헤이몬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한다. 좋아, 알았어. 레이저가 기다리겠다. 얼른 가자. 레이저, 생각은 좀 정리됐어? 아니, 근데 나중에 캐릭터들이 막 엄청 늘어나면 이제 챙겨줄 수가 없을 텐데. 그때 가면은 이제 막 캐릭터 막 200명, 300명 되는데 막 그 스토리 어떻게 챙겨? 지금은도 아마 다 챙기기 힘들텐데. 그때 이제 그냥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몬드 걸스랑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그룹 단위로 참여. 생각하는 중이야. 마음이 이상해. 고리고리 열매에 찔린 느낌이야. 어차피 그때 가면은 픽업 캐릭터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스토리 나오면 레이저 픽업 나오고 이러죠. 그때 이제 뭐 몬드 걸스 묶어가지고 몬드 걸스가 뭐 비치발리볼을 함께하는 여름 이벤트 이러면은 그냥 뭐 지인 바바라 리사 그냥 쭉 다 나오고 클레 막 그냥 전부 같이 픽업. 바르카? 키가 크고 강해. 자주 웃고. 야, 진짜 이툰가 봐. 믿어. 평행세계의 이톤데요? 바르카는 나한테 잘해줬어. 이름을 주고 싸우는 법도 알려줬어. 바르카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떠났어. 그가 보고 싶어. 레이저, 그거 알아? 바르카는 편지를 다 쓴 다음 특별히 뒷면에 글을 남겨 리사에게 부탁해서 네 부모님의 물건을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르카는 분명 그 물건이 너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더 중요한 건 너한테 무슨 일이 있든 여행자와 나, 리사, 그리고 너의 친구들이 네 곁에 함께 있을 거라는 거야.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맞아. 갈색 고양이 아저씨도 레이저를 응원하고 있어. 헉, 설마 드라프 씨. 에바죠. 표현까지 나신 분이. 고마워. 결정했어. 난 너희랑 같이 사부를 찾으러 갈 거야. 정말 멋진 청년이군. 그럼 얼른 볼일 보러 가봐. 일은 거의 다 끝냈으니 나도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어. 와인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딸아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지. 아니 드라프 완전 100점짜리 아빠인데 이 사람? 그냥 100점짜리 사회인이야. 그냥 밖에서 남들한테 잘해주고 집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딸 챙기고 이거 그냥 1티어인데? 다음에 또 봐 드라프씨. 아니 지금은 300년 전에 얼어붙었던 조상인까지 모시고 살잖아요. 부양가족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데리고 살잖아. 진짜 저 사람 그냥 대박인데?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아, 진짜 오랜만이야. 몬드 퀘스트. 어, 이거다. 리사, 레이저를 데려왔어. 사부님, 안녕하세요. 물건 보러 왔어요. 딱 하는데 정재용 광석. 우리 어린 늑대의 상태가 나쁘지 않네. 여행자랑 페이문이 사정을 잘 설명해줬나 보네. 이 나무 상자야.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직접 열어봐. 아, 궁금해. 설마 안 여는 거 아니지? 준비됐어요. 에? 상자 안에 잡동사니들만 있네? 편지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 귀여운데 이거? 이거 뭐지? 베네쪼글인가? 근데 이거 늑대네 이것도? 아,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뭐야? 설마 너무 오래전 일이라 바르카가 상자를 헷갈린 건 아니겠지? 냄새가 나. 아, 냄새? 무슨 냄새? 아주 오래전에 맡아본 냄새. 그들의 냄새야. 인간, 엄마, 아빠의 냄새. 어릴 적에 맡은 냄새까지 기억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 애초부터 늑대로도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그 이 정도 후각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거 후천적인 게 아닌데요?
아빠가 이누야샤 아니야? 레이저의 후각은 정말 대단해. 야성도 하나의 재능이겠지? 다른 단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 삐뚤빼뚤한 털실 인형은 수제품 같은데. 응? 이건 유적 가디언의 부품 아니야? 유적 가디언의 부품이 왜? 잠깐! 여기 봐! 이 술병! 아직 안에 술이 절반도 넘게 남아있어! 와, 몇 년 산이야? 위에 쪽지도 붙어있어! 천... 천풍의 술?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오, 안에 담긴 게 천풍의 술이라고? 아는 술인가요? 어, 천풍의 술은 몬드 사람들이 최초로 담근 술이라고 들었어. 천풍의 술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수많은 재료를 넣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담근 술의 맛이 집집마다 달라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렇게 수만 가지, 수천 가지라는 뜻에서 천풍이구나. 서적에서 천풍의 술은 양조 방법이 각양각색인 탓에 완제품의 맛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어. 통제하기 무척 어려워서 술장수들은 제조법이 안정적인 술을 더 선호해. 그래서 시장이나 술집에서 천풍의 술을 보기 힘든 거지. 왠지 이번 와인 축제 때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늑대야, 아무래도 이 술은 네 부모님이 직접 담근 술인 것 같아. 그럼 아주 중요한 물건이잖아. 아, 맞다. 레이저, 넌 후각이 뛰어나니까 병을 따서 냄새를 맡아보는 게 어때? 어쩌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부모님이 담그신 술을 추억하면서 레이저야, 우리는 우리의 천풍의 술을 한번 담가보자. 좋아. 엄청 집중해서 냄새를 맡고 있어. 게다가 웃은 것 같은데? 어때? 달콤하고 차가워요. 그리고 조금 써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원래 냄새랑은 달라요. 썩었나? 레이저도 구분이 힘든 거야? 또 맡아볼게. 됐어, 레이저. 무리하지 마.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맞아. 내가 한 말을 기억해줬구나. 아니, 거의 클랩급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얘는 거의 정신연령이? 곧 와인 축제가 열릴 거야. 술에 대해 주의가 깊은 사람들은 전부 몬드에 모일 거고 그 중에는 천풍의 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야. 나 클레랑 친구일 것 같긴 해. 클레도 진짜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한 8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한 10살? 오! 일리 있어! 벤티도 오겠지? 안 올 리가 있냐? 귀염둥이랑 페이몬? 개막식은 시끌벅적하고 즐거울 테니 놓치면 안 돼. 레이저도 같이 따라가서 천풍의 술에 대해 한번 수소문해봐. 네, 그럴게요. 너무 걱정 마. 우리가 함께 가줄게. 우리 둘은 두라프 씨랑 늑대무리 사이에 너와 같은 역할이야. 비유가 이상해. 좋아. 그럼 먼저 가볼게. 인간 엄마 아빠의 일을 루피카한테 말해줘야 해. 응, 개막식 때 보자. 아, 개막식도 있어? 그냥 축제 시작된 게 아니구나. 와, 이거 되게 작정하고 잘 만들었나 본데. 레이저가 첫 걸음을 내딛는 걸 보니까 나도 삽으로서 마음이 놓이네. 귀염둥이, 레이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느라 힘들었지? 조금 쉬는 게 어때? 차 한 잔 줄까? 안 줘? 완전 한국식인데? 언제 차 한잔해? 그래, 언제 커피? 그래, 밥 한번 먹어. 아이, 뭔 소리야. 아, 요즘 또 이제 월광 극장이라고 뭐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잠깐만, 몇 시까지 이랬지?
8시에서 10시? 아! 이틀 후라고? 한 세트 더! 오! 마지막에 좀 뭉개졌다. 평생 운동 안 하는데요. 해야지, 해야지는 해요. 어, 뭐야, 여기네? 아, 맞아. 샘물 마을 근처랬지. 오! 단초라니 귀엽네요.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와인 축제 개막을 알립니다. 오! 여기는 메인 컬러, 약간 퍼스널 컬러가 약간 민초색인가? 축제 기간 몬드 주민 여러분들과 각지에서 온 여행객 여러분들이 함께 맛 좋은 술을 즐기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는 뭐지? 여기도 약간 양조. 바람이 돌아오는 날, 우린 이곳에서 건배의식으로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님의 귀환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바람의 인도에 따라. 바람의 인도에 따라. 아니, 신 소환 의식 그런 건가? 갑자기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자, 바람의 신이 바르바토스가 등장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쿵. 입구를 봉쇄하라! 바르바토스님이. 레이저, 벌써 도착했구나.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몰래 빠져나가서 사람을 찾아보자. 누굴 찾으려고? 각설이라고 있어. 소식도 빠르고 술도 좋아해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 근데 리월이랑 비왕의 규모가 너무 다르지. 여기 약간 몬드리 머드 축제 약간 이런 느낌이고, 거긴 진짜 약간 워터쇼 약간 이런 느낌이고, 흠뻑쇼. 각설이 역시 왔네요. 아하, 오랜만이야. 여행자 페이몬, 안녕. 이렇게 좋은 축제에 분명 너희를 만날 줄 알았어. 빠른 청산 유수네. 사탕 발림에 넘어갈 페이몬님이 아니지. 술이 많아서 좋은 축제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말 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오, 레이저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벤티한테 물어볼 게 있어. 아, 맞다. 각설이, 천풍의 술이 뭔지 알아? 아니, 야, 레이저 말하고 있는데. 아, 천풍의 술 물어볼 거였나? 그리운 이름이네. 어디 보자.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언제였더라? 레이저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나무 상자가 있는데 안에 천풍의 술이라고 적혀있는 술병이 들어있었어. 뭐? 천풍의 술? 그게 천풍의 술이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는걸? 역사가 유구한 술이라서 제조법도 아주 오래됐다고 들었어. 그래서 물어보려고 널 찾아온 거야. 냄새가 좋아. 근데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된 거구나. 천풍의 술의 제조법을 알고 싶은 거라면 제대로 찾아왔어. 노래를 하나 알고 있는데 노래의 제목이 마침 천풍의 술이거든. 얘 진짜 일관성이 있어요, 얘가. 바람이 돌아오는 날에 노래할 예정이었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야. 어때? 지금 노래해줄까? 노래 어려워. 근데 들어야 해. 좋은 대답이야.
그럼 시작할게. 들어야 한다는데. 우린 이 재료들을 통에 담고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네. 술병의 입구를 단단히 봉인하니 남풍은 따사롭고 북풍은 매섭구나. 이게 노래야? 나 진짜 뭐야, 미치겠네. 아니 이게 이 게임의 벤티가 뭐 노래, 술과 노래를 뭐 담당하는 그런 신처럼 나오는데 정작 노래하면은 까만하면 나왔다가 슥 와 뭐 끝났다 약간 이 느낌이고, 정작 노래 은근밖에 노래하는 거, 은근이랑 행자가 노래하는 거밖에 못 들어봤어요. 남행자, 내꺼 행자 진짜 노래했었어 그때 꽃 앞에서. 술의 맛은 어떠한가? 몬드의 이름 같고 자유의 꿈과도 같지. 어떻게 숙성된 술인가? 탐험의 용기와 자애로운 부드러움이라. 이때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수호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처럼 천풍과 함께 축복하리. 새콤한 술이 달콤해질 때까지, 투박한 통이 촉촉해질 때까지,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리. 박수 고마워. 방금 노래가 좀 도움이 됐어? 술이랑 엄청 비슷해. 조금 달콤하고 조금 어지러워. 뜻은 잘 모르겠어. 나도 동감이야. 양주에 대해 얘기하고 있긴 한데 디테일은 전혀 없잖아. 몽롱하고 낭만적인 게 몬드시의 특색이잖아. 야, 결론은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야. 굳이 양조 재료를 고르자면 탐험의 용기, 자애로운 부드러움, 수호의 마음, 천풍의 축복. 왠지 이게 다 뭔가 상징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약간 뭐 세실리아 꽃을 상징하고 이래가지고 막 다 찾아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봐 각설이, 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힌트 좀 줘봐. 난 엄격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노래에 안 나온 부분을 지어낼 순 없잖아. 냄새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너희들이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인가? 직접 움직이라니, 술을 담그라는 얘기야? 근데 술을 담그면 뭔가 알아낼 수 있긴 해? 각설이, 뻥치는 거 아니지?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내 진심을 안 믿는 거야? 정말 속상하네. 사기꾼 전용 멘트. 난 믿어. 한번 해보고 싶어. 아이고 이저야. 술을 담그면서 답을 찾고 싶어. 술을 어떻게 담그는지, 엄마 아빠의 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아 이것도 이번 스토리 왠지 뒤에 좀 찡할 것 같은데.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을지 몰라. 두 분이 어떤 사람인지. 맞아. 엄마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 레이저가 정 그렇다면 각설이를 한번 믿어봐야지. 한번 해보자. 술 담그는 건 처음이니까 실패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알고 싶대 이저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 걱정 말고 자유롭고 편하게 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야. 즐거움과 진실된 마음으로 재료를 넣는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노래 스승님한테 들려줘야겠어. 리사? 그리고 혼자 생각할 게 있어. 기특한걸. 그럼 이틀 뒤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까? 장소는 여기를 정하자. 이틀 또? 좋아, 기억했어. 그때 다시 만나. 에바치. 그럼. 어? 아. 이벤트 잔뜩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을 등력 방제 작업.
순멧돼지를 쫓느라 에드문드가 샘물 밖에서 샘물마을 밖에서 수메르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누이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기회에 제대로 구경해보자. 오! 이거다. 이틀 몇 시? 8시? 쉣. 아이. 직감이 와. 곧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시간이 왜? 레이저 머리카락도 안 보이네. 아직 안 온 걸까?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자마자 쿨쿨 자다가 늦잠 잤나 봐. 기다려보자. 근데 레이저가 시계 볼 줄 아나? 에이, 그래 맞는 말이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각설이의 시 말인데, 시에 나온 양조 재료가 너무 추상적이었어. 탐험의 용기, 자애로운 부드러움, 수호의 마음, 천풍의 축복. 어이, 다 외웠네.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재료라기보단 품성 같은데. 우와, 더 추상적이잖아. 품성은 어떻게 찾는 거야? 어디서 찾아야 해? 품성이 뭐야 근데? 성품 말하는 건가? 응? 몬드성의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야? 응, 그리고 수호라면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떠오르잖아. 그럴듯해. 재료나 구체적인 상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었던 건가? 뭐야, 그럼 조직으로 담근 술이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침 모두 와인축제의 주최 측이네. 뭐야? 아니야, 우연이 너무 겹치잖아. 각설이가 지어낸 노래는 아니겠지? 우리가 레이저를 돌 수 있게 유도한 걸지도 모르지. 그럼 마지막에 나온 천풍의 축복은 건배의식을 암시하는 거 맞지? 이제 알겠다. 그럼 우리도 장단에 맞춰줘야지. 레이저랑 합류하면 생각나는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명예 기사 오빠, 페이몬! 클레어! 꿀잼 확정! 둘이 친구죠? 미안, 지각했어. 클레어랑 같이 와서 그런가? 아니야, 우리도 마침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거든. 여행자가 똑똑해서 재료에 대한 일은 얼추 갈피를 잡았어. 클레이저 안녕. 오는 길에 우연히 클레를 만났어. 얘 탈출했나? 와인축제 덕분에 클레도 풀려날 수 있었어. 얘가 이토보다 더 오랫동안 갇혀있네. 와인축제 특사야? 알베드 오빠는 데마로우스 오빠를 도와 특효 숙취 해소제를 만드느라 클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혼자서 놀고 있었어. 아, 진짜 클레어가 진짜 귀여워. 거리에서 어른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 시끌벅적하고 즐거워. 이게 너무 귀여워, 이 모션. 그래서 좋은 걸 엄청 많이 준비했어. 클레어가 잘하는 걸로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도우려고 했어. 클레어가 잘하는 거? 이제 나가노라 나가노아라의 이제 저기
요이미야가 하늘에 이제 축제를 열면 이제 클랜은 이제 바닥에 축제를 여는. 그러다가 레이저 오빠를 만났어. 폭발 사고가 다행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레이저. 레이저 오빠가 평소랑 다르게 생각에 잠겨 있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어. 와 진짜 귀엽다. 혹시 성우님 8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더니 레이저 오빠가 엄마를 찾고 있다고 했어. 엄마 찾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엄마를 찾는 일도 중요해. 클레가 도와줄게. 클레도 엄마 찾지 않나? 앨리스? 최근에 만난 적 있나? 금사과에서만 목소리를 만난 거 아니에요? 레이저! 레이저! 드디어 찾았다. 어? 나 얘 처음 봐. 얘 사기캐 아니야? 나 처음 봐요, 처음. 베넷. 운명의 시금석. 몬드에서 태어난 모험가 소년 베넷. 열정은 넘치지만 운이 항상 나쁘다. 불운한 체질 때문에 함께하려는 사람은 드물지만 익숙해져서 주눅들지 않는다. 불과 같은 의지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 가자, 저 앞에 보물이 기다리고 있어. 베니 모험단 출발. 아, 베넷이라 베니인가 보네. 베넷? 다들 여기 있었구나. 모두 안녕. 얘 몬드의 야란인가? 민소매 시원하네요. 자, 이거 받아. 어? 이거 등풀꽃 아니야? 이거 아, 등불꽃. 등불꽃이잖아. 응, 맞아. 오늘 아침에 이 등불꽃에 걸려 넘어졌어. 넘어져서 입에 흙이 잔뜩 들어갔는데 등불꽃은 완전 멀쩡한 거야. 너한테 필요한 양조 재료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베넷 오빠, 어떻게 하면 등불꽃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매기는 거야? 맞아, 등불꽃은 빛이 나잖아. 밤에만 빛이 나는 거잖아. 낮에는 빛이 안 나잖아. 빛 문제가 아니야. 등불꽃은 크고 눈에 띄니까 분명 보일 거라는 말이었어. 내가 볼 땐 등불꽃이 사람 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클레한테 걸려 넘어지면은 이제 그냥 잘 폭파당하니까 이제 클레 있을 때는 쓱 그냥 바람 부는 척 쓱. 이제 베네아트는 이제 갑질하는 거죠. 내가 급하게 뛰어서 그래. 다 내 탓이지 뭐. 얘도 약간 근데 되게 앳되게 생겼는데 너무? 얼굴이?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넘어진 일은 애들한테 비밀로 해야겠다. 얘 그래서 이렇게 훑어가는 거야? 이것도 또 설마 데일밴드야? 그 컨셉이야? 진짜로? 아니면 여기 불주사 맞은 건가? 불주사 어릴 때 예방주사 맞는데 너무 운이 없던 거임. 그래서 간호사가 놓는데 푸악 이렇게 돼버린 거야. 레이저가 어디 있는지 이곳저곳 물어보고 다녔다고. 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몇 번이나 엇갈렸어. 와, 운이 진짜 나쁘구나 얘는. 어쨌든 만나서 다행이야. 하, 드디어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아니 캐릭터들이 진짜 컨셉이 진짜 확실하다. 수고 많았어. 좀 쉬어. 고마워. 아, 2월 29일이야? 생일도. 아, 진짜예요? 저 감사합니다. 2월 29일이에요? 4년에 한 번이야, 생일도. 와, 컨셉 대박이다. 그러면 얘가 심연교단 지지하면 심연교단 멸망하는 거 아니야? 설마 몬드가 이 모양 이 꼬라진 것도? 갑자기 베넷, 몬드 갑자기 탈퇴하면은 갑자기 바르바토스 갑자기 막 진짜 아방제군급으로 현신하는 거 아니야? 효군급으로?
재료가 필요한 건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도서관 사서 누나가 사이러스 회장을 찾아왔거든. 모험가 길드 사람들이 와인 축제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너의 이야기를 넌지시 얘기하더라고. 그 게으른 리사가 일을 했다고? 야, 리사한테 왜 그래, 이모나! 아, 그분이 리사 씨였구나! 엄청 똑똑한데 외출을 싫어한다고 들었어. 나도 직접 본 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 리사가 게을러? 컨셉이 그래? 난 딱히 몰랐는데. 그리고 재료 말인데, 혼자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골랐어. 원래 직접 만나서 상의하려고 했는데. 아, 또 뭐 사연 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볼게요, 그거는. 역시 등불꽃이 제일 좋을 것 같았어. 탐색자를 위해 자신을 빛내 길을 밝혀주는 건 정말 멋지잖아. 고마워, 베넷.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 내 가족이 언젠가 아버지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너도 분명 날 도울 거잖아. 아, 애들이 순수하고 좋네. 클레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어? 클레도 껴줘! 클레도 같이 할래! 클레는 저... 오구, 우리 클레 착하네? 축제 분위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클레인 것 같아. 오구? 클레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뭐야, 이 꼬맹이는! 베넷, 너한테 가족 이야기를 들은 적 없어. 아, 그건... 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만난 적 없어. 그래서 길드의 나이든 모험가 분들이 날 키워주셨어. 평범한 가정은 아니지. 난 그것도 모르고. 난 그런지도 모르고. 정말 궁금하다면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가장 전설적인 일화부터 시작해야겠지? 어? 뭐야, 전설적인 인물이야? 베넷 오빠... 베시 누구 있냐? 클레랑 같이 엄마의 아이로 살자.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베넷 오빠도 잘 보살펴줄 거야. 클레랑 같이 엄마의 아이로 살자? 베넷 아기 때 저주의 숲인가 죽음의 숲인가 거기에서 모험가 일대에게 발견됐는데 베넷을 죽은 모험가 사고로 죽음. 그때부터 베넷의 불행이 시작됨? 뭐 저주 걸린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야, 근데 앨리스 자식으로 가는 건 괜찮지 않나요? 금사가도 선물해주는데. 고인은 고마워, 클레. 하지만 그럴 순 없어. 난 아버지들도 있고 친구랑 동료들도 많잖아. 게다가 난 베니 모험단의 단장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베니 모험단 왜 이렇게 불안하냐? 여기가 몬드의 아르타키파 아닐까요? 응, 알았어. 그럼 이거 줄게. 1인 모험단이라고? 아, 진짜 슬퍼. 에, 폭탄 아니야? 통통이. 야, 얘 운이면은 이거. 응, 잠만 자고 터지지 않는 게으름뱅이 통통이야. 베넷 오빠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클레는 가끔 보면 좀 사이코 같은데, 내가? 몰라서 이러는 거 맞아? 그래도 될까? 클레가 만든 안 터지는 폭탄이 베넷의 손으로 가면? 응! 통통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기뻐할 거야!
둘이 친구가 돼서 나도 기뻐. 레이저랑 같이 다른제라도 찾아야 하니까 차라리 너희 둘이서 모험하는 게 어때? 맞아! 베넷의 운이 클레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잖아. 평소에 안 보이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운 좋은 건 클레 한 사람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베넷이 있어서 클레가 사고를 안 칠 수도 있어. 그럼 즐겁고 안전한 와인 축제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와, 이거 둘이 조합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레전드네. 클레가 폭탄을 던지는데 운이 구려가지고 전부 안 터짐. 좋아, 걱정 마. 클레랑 서로 잘 돌볼 테니. 어흥, 보물 와인 축제. 오야, 바로 출발. 아, 클레가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이렇게 이거 뛰는 모션. 아, 아니지. 털이 찰랑찰랑. 찰랑찰랑. 레이저도 얼른 나와줘야 해. 명예기사 오빠 페이몬, 레이저는 두 사람한테 맡길게. 엄마 찾는 거 파이팅이야.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우리한테 맡겨. 안전에 유의해야 돼. 순조롭게를. 친구들, 다음에 보자. 볼 수 있을까? 기운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와, 중요한 일을 까먹을 뻔했잖아. 레이저, 방금 여행자랑 상의해봤는데 벤티가 말한 양조 재료는 귀한 품성을 뜻하는 것 같아. 어쩌면 몬드성의 새 조직의 신념과 일치할지도 몰라. 그곳의 지인한테 물어보면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왜? 무슨 고민 있어? 우리한테 말해볼래? 돌아가서 고민 많이 했어. 난 사부랑 여행자처럼 똑똑하지 않아. 그래도 생각을 멈출 순 없어. 도움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인간 엄마 아빠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알고 싶어. 다른 사람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정말 잘된 일이야. 레이저가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거잖아. 베넷도 나랑 같은 처지일 줄 몰랐어. 근데 아버지들을 말할 때 냄새가 달라졌어. 따뜻해. 햇빛에 말린 건초 같았어. 아, 이 표현력이 약간 좀 약간 모자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사람의 마음을 좀 와닿게 만든달까요? 응! 몬드성에도 돌아가 봐야지. 가자! 페보니우스 성당의 지인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야! 베넷과 베니 모험단원들은 동굴에서 쉬던 중 알 수 없는 폭발에 휘말린 적이 있고, 원인은 역시 클레였지만 베넷은 아직도 자신의 부은 탓으로 알고 있다. 아니, 근데 혼자라며! 베넷 모험단 혼자가 된 거야? 아, 나간 거야? 나 폭파된 줄 알았네, 깜짝아. 레이저랑 친한 사람이라면... 실례지만 여러분! 몬드성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성에서 보내준 과일 화물차가 아직도 도착 안 해서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아, 전 와인 축제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아, 없어서... 아, 오케이, 와르텐 씨 괜찮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한번 가볼게요. 괜찮다면 화물차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좀 쉬고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좋아, 가자. 나도 갈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도울래. 추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 아니! 이거는 업데이트 때마다 약간 뭐가 엄청나게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지금 수메르도 업데이트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이만큼 업데이트 해준다고? 장난 없구만.
일단 축제 조금 즐겨봤고요. 그다음 월요일 날 또 이어서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월드 퀘스트 해야 되죠. 월드 퀘스트 해야겠다. 자,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축제 한번 봤고요. 칭암과연 진짜 최고였다. 아, 이제 저는 월요일 날 더빙된 이나즈마의 어떤 월드 퀘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월드 퀘스트만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월요일 저녁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바이바이.